자, 여기서 토너먼트 누르고요. 바이인 가능한 토너먼트 전체 해가지고 지금 22억 그 요한신님이 해주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런 거 막. 바이인, 이게 바이인이 뭐냐면은 내가 이거 얼마 집어넣느냐예요. 이거 막 1억짜리 막 간도 크게 막 1억짜리 막 바이인 1억짜리 막몇번 하고 막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이 중에는 추가 등록증 여기 세개 중에 하나를 바로 할수 있거든요. 500만, 5만 뭐 이런 거둘 중에 하나 하면 좋겠네요. 1000만도 하려면 할수 있어요. 여유 있어요. 1000만 한번 보여줘요. 1000만. 1000만. 돈이 10BB밖에 없는데 10BB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 한 바퀴 돌 때마다 빅블라인드 10번 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빅블라인드 스몰블라인드 해가지고 1.5BB씩 나가거든요. 한 바퀴당.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6바퀴 돌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6바퀴 돌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0.1BB씩 내고 명절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BB가. 이건 돈으로 하면 1만. BB로 이게 BB는 뭐냐면 이제 판돈이 점점 올라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제 현재 순위 66명 중에 39명 이렇게 나오죠. 내 카드 가리기. 오, 이런 거는 깔끔하게 죽으면 됩니다. 실제 돈은 아니고 가짜 돈이죠. 황금이 안 돼요. 진짜 돈으로.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22% 위에 있죠. 여기. 이게 뭐냐? 프리플랍에서 팟에 참여하는 빈도의 비율이에요. 이게 뭐냐? 이 아래 세장 깔리는 게 플랍이거든요. 프리플랍. 플랍 깔리기 전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프리플랍 이거 깔 아니 플랍 깔릴 때까지 사는 게 22%야. 그럼 뭐야? 패 받자마자 죽는 게 78%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5분의 1만 게임에 참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인을 해줘요. 이렇게 동탄 시앵커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바로 올인으로 응징해줍니다. 이런 거는 할 만하거든요. 올인 3명, 오케이. 돈 많이 들면 좋죠. 4명, 오케이. 돈 많이 벌면 좋죠. 4명, 오케이. 올인 했으니까 저는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텐텐. 자, 파켓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여기도 막 AK, 뭐 JJ, 뭐 QQ, 뭐 KK 있을 확률 높습니다. 오, 이거는 제가 유리하고. 낮은 파켓하고 높은 파켓하고 붙으면은 1대1로 붙으면은 80%대 20%의 승률이 있어요. 근데 이제 A가 뜨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10이 뜨면서 제가 건거다 먹었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천운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확률인데 까고 나서 보면은 이제 깔 때는 막 20% 30%도 은근히 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배드빗이라고 해가지고 재수 없으면은 그냥 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잘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돈이 28.8BB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등이 됐는데 이거는 근데 패가 아까는 10, 10 텐텐이 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고. 자, 여기 992가 깔렸는데 올인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인을 했는데 쫄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잘 보면서 이게 뭘 봐야 되냐? 내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렇게 봐요. 딴 사람이 하는 걸. 그러면은 서로 물러서지 않아가지고 자강도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자강도천을 하면은 뭘로 이겼는지를 봐야 돼요. 자, A8 2가 깔렸는데 그냥 체크만 했어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해봤자 원페어라는 거야. 뱃. 이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뱃을 했어. 그래서 죽어.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이제 확인을 못해. 이거는 이제 정보로 이제 제가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화로 하면 저는 쉽게 휘둘립니다. 허접이라. 근데 내가 해본 결과 느낀 거는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1대 다를 하기 때문에 한 명 대 한 명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중에 실제로 뜬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1대 1로 떴을 때 내 패턴 뭐 내가 막 이상하게 과하게 지른다는 게 이제 안 다른 사람이 인지를 못했을 때는 막 질러도 되는데 구라를 쳐도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상 좋더라고요. 도밍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이트는 WPL 사이트인데 제가 광고 한번 해보고 재밌어가지고 자기 전에 한 판씩 토너먼트 이런 거 한 판씩 돌리고 잡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나 아마 다른 이거 하는 분들이 맨날 보이는 분들이 계속 보여요. 나 아마 그 족밥으로 찍혀있을 거야. 나 들어오면 내 돈부터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런 거 뭐 죽어주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괜찮은 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업이라고 여기 있죠. 이게 다음 판 블라인드업 됐죠. 이게 5분인가 4분 이게 토너먼트에 따라 다른데 보통 4분에서 5분마다 이 판돈이 올라가요. 다음 블라인드 있죠. 스몰 블라인드 800, 빅 블라인드 160, 아니 1600 이렇게 스몰 블라인드 1BB가 1600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판돈이 올라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돈이 막 지금 28BB죠. 나중에 14BB, 13BB 막 점점 줄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야금야금 집어먹던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A10 18인데 18은 봐봐요. 사실상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강한 패도 아닌데 일단 플랍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조승상님은 지금 포커를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조승상님은. 그럼 이제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몇 번 이런 게 상황이 많이 보인다. 조승상님의 이런 행동들이.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되게 핸들을 아무거나 떠도 그냥 참여하는구나 게임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제 판 이제 플랍이 깔렸을 때 감안해서 이제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자, 올인. 이거는 제가 괜찮게 떴는데 아마 저 죽으면 죽겠죠. 킹받네님 죽을 겁니다. 조승상님은 아직 좀 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빅 블라인드였고 이제 스몰 블라인드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큰 돈을 내고 시작해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계속 큰 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계속 죽기만 하잖아. 그럼 제대로 된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큰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딜러가 있고 딜러 다음에 스몰 블라인드가 판돈의 5배를 내고 10배를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는 걸었으니까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좀 특혜 아닌 특혜가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바로 시작하는 제일 먼저 배팅을 해야 될 때 위험해요. 괜히 질렀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배팅할 때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찾아보니까 여기가 언더더 건이라는 자리라고 그래요. 대포 아래 있는 자리, 위험한 자리, 언더더 건. 그리고 레이지 했고 EBB 올렸고 콜 했는데 저는 죽겠습니다. 언더더건. 그리고 여기는 언더더건 플러스 1. 뭐 나중에 뭐 있고 뭐 컷오프 뭐 버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쭉 있어. 자, EQ 제인데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이 중에 하나가 있겠죠. Q가 그쵸? 아, 이 투표네요. 투표. 잠깐만 여기 이 아저씨. 그리고 아래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하면 재밌어요. 실시간으로 까질 때마다 누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계산해서 보여줘요. 자,
덱트레커가 자동으로 깔렸어요. 레이즈. 자, 3 레이즈 죽고. D는 딜러예요. 딜러가 이제 패 나누고 여기서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그리고 언더더건.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0.1BB씩 다 이제 학교를 가고 딜러가 있고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그리고 여기서부터 배팅.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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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팅. 이건 건 거에다가 이제 뭐 추가해서 붙일 거면 붙이고 아니면 아니고. 폴드, 폴드, 폴드. 콜. 폴드. 콜하기 싫은데 이거. 체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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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렸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이런 게 참여할 때 뭘 갖고 있겠어요? 큰 숫자를 갖고 있단 말이죠. 뭐 얼굴 사진, 얼굴 사진이나 뭐 10, 뭐 에이스, 뭐 하나 정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수딧 커넥트, 뭐 이어져 있는 그 어떤 펜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보통 K나 막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어요, Q를. 근데 이게 O가 깔리면은 싫어. 서로 싫다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잘 안 나오고 그 탑 키커 싸움이 될 확률이 높죠. 키커 싸움. 아니면 여기 이런 걸로 이제 풀하우스가 만들어진다거나. 아, 이제 Q가 붙으면서 풀하우스가 됐죠. 풀하우스. 키커가 뭐냐면은 이 뭐 트리플이든 트리플이든 뭐 족보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높은 거 높은 수 족보는 족보대로 붙고 나머지 그 다섯 개로 겨루잖아요 포커가. 나머지 뭐 트리플이면 세 개 빼고 두 개 중에 높은 하이 숫자로 대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쫄보같이 하면은 이렇게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도 업되고 하면서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싹 녹아버려요. 쫄보같이 하면. 큐큐에.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죽었잖아요. 이런 걸로 들어가봤자 결국은 돈만 내고 죽는 거야. 돈만 내고. 이걸로 뭘 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봐봐요. 이게 키커 싸움이에요. 995인데 아 붙어버렸네. 어 뭐야 왜 얘가 먹어.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어차피 완성이 됐지. QQAA가 이게 키커 싸움이 되는 거예요. 9랑 5가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렇죠. 5는 족보에 포함이 안 되죠. 8이죠. QAAQQ 8. 이 사람은 조승상님은 백민님은 9. AAQQ 9. 그러니까 이제 9랑 8 이 짜투리로 붙는 거죠. 저기 9보다 높은 게 없으면 키커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로 붙는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자, 배 가져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녹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임유환 선생님한테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다가 패가 떠. 그럼 이제 질러. 그럼 붙어. 그러면 나랑 질른 사람하고 붙잖아. 그럼 패가 비슷하다는 거거든. 서로 강패라는 거야. 서로 붙었다는 게. 그러면 이제 올인 싸움이 돼. 왜냐하면 내가 녹아가지고 이게 막 한 뭐 100BB 뭐 7BB 이렇게 남으면 그냥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올인을 하고 나면 뒷패는 이제 퍼센테이지 그냥 복불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핸드 처음에는 강패만 뜨면 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강패가 뜰 때가 돼도 이제 이미 녹아버려가지고 결국은 복불복이 돼버려요. 막 90%로 이기고 있다가도 막 갑자기 저쪽이 막 트리플이 붙어가지고 막 할 때도 있는 그런 그 확률성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이거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래. 그냥 내가 계속 죽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진짜로 치는 사람이라고 알 거 아니야. 근데 위치가 내가 여기는 좋진 않아. 6-9회. 그럼 이제 깔린 거 이제 A가 있는데 A가 이제 같으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도 뭐 이게 플랍이 세 개가 깔리잖아요. 여기서 뭐 있는데? 뭐 용어가 있는데? 하이페어, 로우페어, 뭐 미들페어, 뭐 오버페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깔린 거 중에 제일 높은 숫자가 이제 A잖아요? A를 페어를 맞추고 시작하면은 이제 하이페어 맞추고 시작했다. 바텀은 이제 6이니까 6 맞추고 그냥 로우페어가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로우페어가 맞으면은 맞춰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페어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하니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낮은 숫자로 여기 게임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유가 낮은 숫자로 페어를 맞추더라도 그때부터도 또 이상해져.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낮은 페어로 들어가면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초보는 강한 페어만 잡고 들어가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막 2, 3이야. 근데 여기 깔린 게 2가 붙었어. 근데 붙어도 문제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빅블라인드니까 1BB를 내고 시작해가지고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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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죠. 그럼 이제 경쟁자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콜, 레이즈, 그럼 붙어줍니다. 콜. 아, 레이즈 하면 안 좋은데. 그래서 한번 질러줄게요. 아, A가 붙었네. 이러면은 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한번 계속 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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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나버려. 그럼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판에 딱 들어오면은 먹잇감, 피쉬 들어왔다. 그리고 이렇게 흘린 돈이 자그마치 20억. 내가 여기다 이제 그거 했던 거야. 아, 내가 계속 죽어가지고 뭔가 있을 줄 알고 질렀는데 이제 A가 깔렸잖아. 그러니까 A가 깔렸는데 체크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체크로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오버페어도 없고 하니까 체크가 아니네. 그러면 원래 막 K 이런 걸로 갔는데 좀 그런가? 자신감이 없나? 여기서 10BB를 질러? 그러면 네가 쉽게 받을 수 있겠어? 쉽게 받았어요. 나만의 생각. 침착맨만의 생각. 여기 또 더블바이는 이 돈의 두 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게임이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초반에 갖고 시작하는 판돈으로는 좀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더블바이 말 그대로 바이인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두 배로 하는 거예요. 입장권 두 배 이벤. 시작칩이 다르죠? 5,100만 더블. 근데 이게 있어요. 어차피 우승할 거면 더블 바이인 안 좋아. 왜냐? 우승하면 남는 칩 이거 돌려주는 거 아니거든. 아니, 그 어차피 내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그죠? 아니네? 안 좋은 거 아니네? 똑같네? 더블 바이인 좋은 거네요. 어차피 다 내가 긁어서 가져가는 거니까. 아직도 몰라. 자, 여기 조승상님 여기 계시네요. 자, 조승상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좀 약간 이상하게 하시네. 제가 먼저 죽었죠. 막 이런 거예요. 가림판.
아 이거는 이제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한 살포시 한 2BB 정도 올려봅니다. 아 밑에 글씨도? 아 그러네요. 다 죽어버리네. 카드를 보여줍니다. 아 나는 QJ를 갖고 있었어. 참 잘했어. 근데 이게 봐봐요. 아까 A가 떴잖아요. A가 뜨면은 AAQQ잖아. 그럼 저쪽도 A 트리플이 나올 확률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잖아. 이미 이때부터 이제 좀 해골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미리 죽여놓는 것도 답이에요. 13을 질렀기 때문에 여기 싸울 필요가 없죠. 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 또 이제 침착 멘트 계속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떠라 떠라 하다가 여기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놓고 마지막에 급발진 이상한 거예요. 급발진 그리고 닭골기 침착맨 특이죠. 제가 여기 156% 80% 이렇게 뜨죠. 여기 실시간으로 다음 패 뭐 나올지에 따라서 0%가 80%가 되는데 마지막에 8이 뜨면서 별이님이 먹은 거예요. JJ 파켓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8이 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확률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나눠서 가져가냐면 이분이 판돈이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건 판돈만큼 가져가고 남은 판돈은 그 다음 순위에 높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게임마다 다른데 뭐 한 게임 같은 경우는 돌려줬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한 게임 옛날 섰다 할 때는 돌려줬던 걸로 기억을 해. 레이즈 3. 근데 이제 콜을 했다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숫자에 같은 무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A 하나쯤 껴있는 숫자일 수가 있어요. 자 J69가 나왔는데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가 두 개 나왔죠. 그럼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두 개씩 이게 있으면은 플러시 경보가 뜨는 거죠. 자, 체크 체크 체크. 이거 이제 탐색전. 아 이게 서로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냥 걍걍 그런데 너도? 그럼 다음 거? 아니면 이제 뭐 이쪽에서 뭐 J9잖아 그러면 한 10 갖고 시작할 확률 높잖아요. 그죠? 10에다가 Q가 있어. 그럼 하나만 붙으면 스트레이트야. 그죠? 18이야 18에 뭐 무늬가 같아. 그럼 이제 스트레이트야. 경보야. 그러니까 나는 체크 같은 걸로 계속 패를 한 번 더 보고 싶어. 공짜로. 근데 만약에 여기 내가 뭐 페어가 막 붙었어. 그러면 쉽게 보여주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레이즈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자, 콜. 그러니까 이제 파켓으로 시작하면은 파켓으로 시작하면 이제 트리플이 붙을 확률이 내가 어디서 봤는데 몇 프로더라? 12%인가 그래요. 파켓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뭐 JJ로 시작해. 근데 여기 바닥에 J가 깔릴 확률 10몇 프로야. 그러니까 거의 기대값이 없다는 거야. 그럼 딴 사람들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시나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때 나는 이제 이 KK 파켓인데 시작패는 되게 좋아. 근데 이제 까고 나서 계속 싸우다 보면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KK 강패지. 강패야. 판테온이야. 근데 이제 플랍이 깔리고 막 원하는 플랍이 안 깔리면은 이제 썩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배팅. 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초보자의 플레이. 감나무. 아 강패 떠라. 강패 뜨면 질러. 아무도 또 안 따라와? 기본금만 먹어. 아 강패 떠라. 아 이런 거 참여 안 해.
근데 이런 거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63 문이 다른 거 이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바닥에 6이 붙어도 문제야. 63이 붙으면 괜찮은데 63이 붙을 일은 거의 없고 6이나 3이 붙어도 문제라니까. 왜냐면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K, J, 뭐 Q, A 갖고 있는데 이 뒤에 뒷패가 붙을 확률은 이제 또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A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남은 A가 몇 개야? 3개죠. 3개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매 확률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확률이 나와요. 그러면 바닥에 깔린 것보다 이제 J가 제일 높은데 뭐 만약에 이 사람이 뭐 K나 뭐 A나 Q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오버페어를 맞출 수가 있으면은 이 확률이 이미 맞춘 사람 원페어보다 확률이 한 50대 50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춰도 문제인 거야. 맞춰도 그때부터 또 시작이야. 그럼 이제 또 이제 경보 떴죠. 10J8이니까 또 이제 막 이어질라 그러죠. 뽀롱뽀롱. 그래서 20억을 날리면서 깨달은 게 이거다. 결국은 감나무 메타. 나 같은 초보는 감나무 메타가 딱이다. 떨어져라. 아. 근데 너무 안 떠. 이런 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이즈 3. 이제 봐봐. 13BB잖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돈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13BB잖아. 3BB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 플랍 보는데 3BB야. 깔린 다음에 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패가 어중간한데 여기다가 그때 임유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다 다 태울 거야? 가지고 있는 거를? 진짜 좋은 거 한번 가려낸다면 거기다 올인 승부를 해야 될 텐데 여기다 어설프게 그냥 3BB씩 돈 많은 사람이 3BB씩 툭툭 던지면은 쉽게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진짜 가리고 가려서 진짜 좋은 거 하나 예리하게 가른 패 하나로 올인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감나무 메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녹으면은 나 좋은데? 폴드 좋아. 사람들도 죽어. 여기서 이제 올인 콜. 어향가지님 오결고도 가자. 아 근데 여기다 다 태워? 아 나 태울 수 없는데? 나 이거야. 펄펄 파켓 2,3 붙었죠. 하이바이데이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3,4 안 붙었죠. 갔으면 멸망. 이거 이제 커넥트인데 이거는 이제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더 강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참여했을 때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강패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패예요. 그러니까 페어로서는 좀 힘 안 좋은데 페어 승부할 때는 좀 안 좋아요. 스텔스 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올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받아버려? 받아버릴까요? 그냥? 아 봐준다. 아 봐준다. 그냥 들이받아? 47 A7 봐봐. A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올인을 하려면은 A가 왜 좋냐면은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싸우잖아요? 스트레이트가 됐네. 7이 만들어지면서 지지부진하게 싸우면은 그냥 A가 제일 높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폴드. 나도 이제 12BB가 됐죠. 어느덧. 그죠? 나이를 먹고. 그럼 나도 이제 그 마음껏 할 수가 없는 한방 역전을 봐야 되는. 임유환 선생님은 여기서 그럴듯하게 사람들 폴드 뭐 어떤 분위기를 봐가지고 막 한 번씩 구라를 쳐가지고 이 판돈을 집어가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 한 번씩 가져가. 그래서 이렇게 버텨 이거를 뜰 때까지 시간 끌기. 그러니까 막 상대방 스타로 치면은 다 모여가지고 한 방러시 오는데 계속 시간 끄는 거야. 계속 막 무탈로 막 옆에 찍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걸로는 뭐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임유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질러. 임유한 선생님처럼 한번 할 때 한번 해봐. 되게 안 좋은데 배 팔 하나만 붙으면 안 될까?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한번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원래 같으면 안 해요. 제가 원래 같으면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원래 같으면 안 해. 원래 끈덕지게 참아. 이약 물고 원래는 침착 메뉴 감나무 이 대꼬르기 걸리면은 진짜 그 누구야 그 김성애 성애 형도 드르렁이야. 이 끈덕진 나와의 싸움. 거의 김낙수급. 자 체크 체크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2, 3, 3, 5 있으면 이미 스트레이트죠. 9 이러면은 색깔도 다 알록달록하고 플러시 깨졌고 그쵸. 스트레이트가 있을 법한데 이제 뭐 체크 한거 보니까 뭐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페어 싸움이 되겠죠. 이제 큐. 그럼 이럴 때 페어 싸움일 것 같으면 분위기상 팍 어차피 체크할 거면 한 놈만 걸려라 가는 거야. 응? 근데 뭐 투페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아, 에이 모르겠다 질러. 에라 모르겠다 질러. 들어와. 나 아까 구라쟁이 한번 인증 한번 했었잖아요. 구라쟁이 그쵸. 228인가 그걸로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올 법 합니다. 한번 들어올 법 해요. 구라쟁이이기 때문에. 아 폴드. 아 이거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패는 아니에요. A 떠라 J. 안 뜨면 돼 안 뜨면 돼. 차라리 안 떠. 1,2,3,4 5도 있고. 오케이 따봉 하이카드. 이래서 A가 좋은 거예요. A가 좋은 이유. 그냥 서로 메이드를 못하면은 그냥 이기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콜 폴드. 근데 구라쟁이인 걸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구라쟁이 아니었어도 KQ면은 들어온다. 보면 이제 복귀도 할 수 있어요 게임 중에. 아 이 사람이 이때쯤에 뭐 올인했구나 체크했구나 왜 이걸 갖고 왜 체크했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콜콜콜콜. 그러면 이제 나도 내가 빅블라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콜콜콜 했으면 나는 그냥 어차피 돈을 미리 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쫙 깔렸어. 그러면 15A가 깔렸어. 그러면 체크.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bet. 아 A가 깔렸으니까 3bet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없으면 자신 없으면 죽어. 콜 폴드 폴드. 자 깔리고 Q 오케이 10QA 오케이 체크. 그럼 이쪽에서 지른다? 이쪽에서 베팅한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아 지금 클로바도 3개거든요? 죽습니다. 자 제 카드는 비밀입니다. 왜냐 이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떴어. 저 아저씨 분명히 떴어. 저 K가 하나 있었어요. K가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질 수는 있었어. 근데 문제는 K로 만들어도 레이즈 죽어. 침착맨 들어왔네요. 침착맨 인사 한번 해줍니다. 따봉 8,8,2
리얼입니다. 아니 그리고 방 찾아오기가 쉬워요. 여기 이 게임이. 하트 두 개, 다이아몬드 두 개. 게임 이름 WPL 토너먼트입니다. 자, 체크 체크. QJ JK. 아직 저에게는 14BB가 있어요. 오. 오. 뭐야? 왜 다 죽어? 뭐야? 야! 오케이. 케이투 어폴드 케이투 할만해요. 할만해. 하지만 침착 메뉴 감나무 이 버티기에 걸리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또 올인? 또 올인? 또 올인? 내가 쫄보라는 게 이제 정보가 이제 퍼졌어요. 이미 테이블에는 이제 침착맨 엄청난 쫄보라고. 어 콜 콜. 아 이거 들어가기 싫은데 폴드. 나 자신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진짜. 아 올인. 여기서 올인 나옵니다. 올인 어떻게 할까요? 죽나요? 쫄? 여기다 다 태워? 애매한 카드인데 다 태울 겁니까? 김영감님 못하죠. 못해요. 콜? A10 A 떴어요. Q9에다가 다 태워? 아 Q가 떴지만 A가 이미 떴기 때문에 Q가 하나 더? 어 10이 없죠. 스트레이트 이쪽이죠. 아니 둘 다 센 게 아니죠. 아니 Q9 무늬가 다른 걸로 덜컥 한다?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0.3BB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도 이제 관심조차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오공하게 좆터진 래퍼 같은 모습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쌓여있는 필요 없어. 자리 비움 본인도. 영감님 이제 한 세 번 돌면 끝이네요. 영감님 여기 순위 보면은 상금이 있어요. 9등까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 우승했어. 저번에 요한 선생님하고 할 때 14번 그 순위권 안에 들기. 그래서 8억 먹었죠. 근데 요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입장하는데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28억 넣고 8억 받아간 거예요. 자 용호 홀린TV 구독 폴드 어 요거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봐. 콜 한번 들어가 봐. 무난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현석가 근데 맨날 죽다가 어? 콜을 해? 저 녀석이? 뭐지? 떴나? 어? 경계 분명히 A 하나는 있을 것이다. 경계. 어? 이 녀석 봐? 떴나? 근데 하지만 A가 있는데? 4구 J? A가 없잖아. 그럼 뭐야? 어, 슬쩍. 나 KQ니까? 스트레이트 한번 만들어볼게. 슬쩍 한번 집어넣어볼까? 근데 이게 돈을 박아넣었죠? 올인. 어? 어떡하지? 어? 올인 이미 돈 넣은 게 있는데? 어떡한데? 아깝지? 근데 어차피 죽어도 게임은 이어갈 수 있어? 콜. 어? 나도 이미 돈을 박아넣었는데 어떡하지? 이미 근데 내가 다 꼬라도 나는 근데 사망이야. 아 근데 살아봤자 어차피 사는 게 아니야. 3BB로는. 하지만 나는 트리플. 봐봐. 내가 아까 말한 거 그대로 나왔죠.
어? A가 없잖아. 안 만들었잖아. JQ. 스트레어. 그래도 건졌어요. 자. 옷 한 벌 건졌으면 된 거죠. 연속 레이즈. 자, 감나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자, 내가 간다는 거는 떴다는 거예요. 맘대로 오지 마세요. 내가 간다는 거 떴다는 거야. 자, 중간 지점에서 내가 떴다는 거, 내가 간다는 거 떴다는 뜻. 사망, 죽으시고. 용호. 나 센데? JQ인데? KA, 10더라. 10더. 내가 핸드 더 좋았잖아. 어? 내가 이긴 거잖아 원래는. 내가 핸드 더 좋았고 너는 안 좋았는데 왜 네가 이겨? 내 건 이어졌잖아. 수디 커넥트잖아. 내가 더 좋았잖아 핸드. 내가 이긴 거잖아. 네가 내 올감에 걸려 들어간 거잖아.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재밌죠? 포커가 재밌습니다. 이게 나도 이게 뭐가 재밌어 했는데 막 유튜브 보고 하면서 막 하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랜덤성이 있으니까 랜덤성이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자, 추가 등록 3개 할 수 있는데 이 토너먼트 티켓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더 큰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상금이 2억, 2.5억이라고 하는데 다 받아봤자 1등한테는 뭐 얼마 안 가. 한 뭐 한 5천만 원, 7천만 원 한 이 정도밖에 안 가. 간에 기별도 안 차지. 근데 1억짜리 한번 한다? 그건 또 그것도 아니야. 5천만 원짜리. 바인 25만. 이게 야, 내 수준에 맞죠. 이게 내 수준에 맞아. 분수를 알아야 돼, 사람은. 이거 딱 하고 이쁘게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남들. 자, 콜. 폴드. 그 신정환님 얼굴 그 있죠? 그 프로필 사진 해놓은 사람 많아요. 해놓은 사람 많아. 다양 가지각색의 신정환님 그 사진을 넣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보고 막 오 막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임 이름은 WPL 포커입니다. 자, 자리 비움. 이런 사람 있으면 좋죠. 매번 죽어서 0.1BB씩 주거든요. 이런 아저씨들. 좋습니다. 임효아님이 아니고 임효찬입니다. 임효찬. 임효아님이 아니에요. 진짜 임효한 선생님은 그 자녀분 사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그리고 임효한 선생님 가끔씩 방송하거든요. 트위치로 이거. 구경하시면 재밌습니다. 그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세요. 이게 이 WPL하고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숙제 방송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뭐 여기 안내가 뜨거든요.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임요한의 드랍십 뭐 방송 뭐 언제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맞춰서 하실 거예요. 벳. 오우 세게 했습니다. 벳이 지금 보면은 거의 딱 대충 봐도 한 40%는 넣었죠.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나요? JJ 이사. 뭐죠? Q. JJ Q 이사. 뭐 스트레이트는 없고 이거 색깔 그것도 없고 K 66. 66 파켓. 66 파켓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K 이사로 사가 페어가 하나 맞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K사를 갖고 있었는데 J2, J3인데 4가 맞아가지고 JJ는 아 이게 더 이상 하나 붙을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 깔린 것 중에는 4가 제일 높기 때문에 4, 4 붙었는데 A가 아니라면은 키커 싸움에서 K가 유리하니까 나 이렇게 상당히 높다. 붙어야지. 근데 66패요. 콜.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달달허다랑 1대1. 달달허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체크? 체크하면 나도 15BB, 14BB. 자, DDDD PAA. 이 기세에서 내가 압도적이죠. 기세에서. 기세에서 이제 눌러 버렸죠.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달달하다. 고민 중이죠? 근데 9BB가 이미 깔렸죠? 제가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쫄 것 같아요? 안 쫍니다. 그냥 체크합니다. 자,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16.3BB죠? 침착 메뉴 감나무 기다리기. 자, 이 악물고 버팁니다. 떠라. 자, 기우제 지냅니다. 굳건하게. 굳건하게부터. 난 이제부터 굳건이다. 굳건이. 굳건하게. 아, 이거 아, 죽지 말걸. 어? 3456인데. 아, 죽지 말걸. 3456. 어? 페어 하나 맞추고 3, 4, 5, 6 양차도 볼 수 있잖아요. 응? 죽지 말걸. 어? 리바이? 얼른 리바이. 충전. 리바이. 리바이인. 충전이란 뜻입니다. 내가 좀 힘들다? 실력적으로 내가 털렸다? 괜찮아요. 지갑에서 충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한 제도죠. 걱정 마세요. 당신의 지갑에서 충전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중에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등록 그 기간이 끝나면은 할 수도 없어요. 다 콜콜콜인데? 축제장 한번 즐겨. 0.5BB밖에 필요 없는데? 즐겨. 즐겨. 축제. 오, 789 체크. 체크. 벳. 임효찬 선생님. 체크. 아, 벳.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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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 자, 호구의 특징입니다. 10만 맞추면은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참여한다. 폴드. 12뜰 확률. 10이 아직 뭐 안 보이는 거 말고 4장이 필요하죠. 근데 4장이 떠야지 내가 산단 말이야. 4장이 뜨려면은 8% 뒤에 8% 다 합쳐서 가더라도 16% 뜰 확률이 있습니다. 16%. 네, 10이 뜰 확률 두 번 합쳐서 안 뜨죠. 이러면은 조털리는 겁니다. 아셨죠? 16%. 이거 그 빵꾸 난 거 메우겠다고 들어가면은 호구라는 거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16%. 자, 콜, 레이즈.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저처럼 포커 잘하십니다. 자, 레이즈 했고 여기서 이제 과감하게 5BB를 봐봐. 언더더건
언더더건 위치에서 레이즈를 했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 뒤에 누가 있을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뜬 놈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볼드. 언더더건에서 OBB를 질른다는 건 뒤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어설프게 OBB 했다가 올인하면 쫄아가지고 죽어. 그러면 OBB만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큼 떴다는 거야. 뒤에서 어떻게 하든 웬만하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의지. 그 의지는 뭐다? 뭐다? 떴다는 거야.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막 좋은 거 들고 있을 겁니다. 비싼 거. 자, KK가 떴어요. 그러면 이제 자, 다 이제 OBB를 했는데 다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럼 K를 갖고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체크. 아직은 체크예요. 자, 뭐 아니면 뭐 에이스가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 여기 클로바가 3개가 뜨면서 플러시 경보가. 아, 배팅. 이게 뜨면서 배팅. 나 플러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나 플러시야. 나 플러시 맞췄어. 자, 아, 확인 못하겠어. 덜덜. 그러면은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저씨는 OBB로 시작했는데 진짜로 뭐가 떴는지는 확인을 못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 플러시예요. 자, 형 나 지금 57등임. 아, 56등 57등. 대단합니다. 레이즈 사비비. 자, 또 언더더건에서 사비비. 임니니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짜파게티랑 비빔면 섞어서 드세요. 자, 콜 폴드. 사비비인데 왜 다 들어올까? 얘는 돈도 없는데 올인버릇 보유 중. 이 아저씨는 육비비 있는데 세간살림. 어? 뭐야? 66%를 부었어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올인하지. 이거 2비비 남아봤자 이거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그 빅블라인드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또 안 그래도 타이밍이. 세간살림 66% 부었는데 뭐 안 하겠어? 결국 올인이야. 세간살림 다 부었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봅시다. QJ54. 자, 이제 하트가 이제 3개가 만들어졌어요. 3개. 이제 경계를 해야 되죠. 3, 4, 5. 여기 하트가 4개네요. 3, 4, 5. 그리고 숫자도 3, 4, 5. 하트. 뱃.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A 플러시 갖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2, 9, K. K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또 이제 높은 숫자가 또 좋아지는 거죠. K군데 올인해가지고 어우 잘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떠라. 감나무. 감나무 떠라. 레이즈 자신감 있어요. 나랑 이제 돈이 비슷해졌어요. 나는 지갑에서 꺼내서 충전했는데 이 사람은 딴 사람 돈에서 이제 채워넣었어요. 이게 비도덕적이고 전 도덕적이고. 자, 죽습니다. 난 정정당당하게 내 돈이에요. 다 이거 다 남의 돈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돈 다 내 돈입니다. 내 지갑에서 꺼낸 돈이에요 다. 아, 레이즈 쫄 오린버릇 보유중님이 아니죠? 쫄았어요. 이 아저씨가 세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쫄게 만드네요. 이 아저씨가. 자, EQ8.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3명. 자, 체크. 자, E8Q가 깔렸는데. 아, 뱃. 뭐죠? 뱃. Q 하나 정도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8이 깔렸어. 만약에 8을 갖고 있는데 배팅을 했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뱃. 저 과감하게 맞춰보겠습니다. 8 트리플입니다. 8트리플. 어때? 리딩. 이거 리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8트리플. 움직임이 예사롭잖아. 8트리플. 체크 했을 때 앞에서 그 배팅을 안 했기 때문에 8페어 정도에서 들어왔는데 8이 또 떴어. 꾸준히. 그렇죠? 지금 보면은 10A 정도 됐기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달달하다. 비용. 안 하던 사람이 레이즈. 오. 이러면 다 죽죠? 죽어. 자, 이때쯤에 한 번 딱 질러주는 거예요. 죽어.
골. 1.7만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골. 소일 홀링님 3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J92 지금 6BB씩 넣었죠. 뒤져. 이상한 것만 뜨지 마. 7만 안 뜨면 됐죠. 7만 안 뜨면 됐어요. 오케이. 감나무류. 이게 감나무류입니다. 좋은 강패만 뜨면 하는 거야. 그래도 유지가 돼요. 왜냐? 여기는 점수가 낮은 그 구간이기 때문에 강패로만 해도 싸움을 붙어줘요. 강패로만 해도. 그러니까 굳이 그 구라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계속 무리를 했던 건데. 올인. 자, 아까 이렇게 거들먹거리다가 그죠? 하, 올인. 이거 받아줘요? 어? 받아줘? 하, 얘도 들어갈 것 같은데. 받아주기 싫은데. 어? 아, 나 이거 괜찮았거든요. 이런 거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라나? 아, 이거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AA인데 J니까 아, 6이 붙었네. 그럼 내가 이겼잖아. 5가 붙었고 내가 이겼잖아. 어? 충전시간 충전같은거 적극활용. 근데 AA고 서로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면은 엄청 불리해요. 낮은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안 뜨면은 무조건 저쪽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 게 맞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확률의 어떤 장난으로 이게 했지만 안 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니 냉철하게, 그죠? 냉철하게 해야 돼. 이게 결과만 보고 아 어 하지 말고. 자 봐봐 여기서. JA면은 이거 수디시거든요. 색깔도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A6도 뭐 못할 건 아닙니다. A6. 자, 테이블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어떤 포커에 대해서 침착맨과 함께 포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오묘한 세계죠? 자, 포커는 감나무입니다. 자, 초보자는 좋은 핸드로 게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거부터 기다리는 법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사사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높은 족보가 이제 색깔 맞추고 줄 맞추고 AKQJ10입니다. 자버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이즈? 헐. 어? A가 떴나봐요. 폴덤은 무늬의 그 상하관계는 안 따져요. 올인. 그럼 폴드 하겠습니다. 올인 두 명. 그것도 돈도 많은데 다 올인이니까 보여줄게요. 88. 근데 이거 88일 때 콜만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얘 뭐야? 플러시 때문에? 왜 한 거야 이거?
KK 있었네요. 처음에 88이면은 이게 플랍이 깔리면 안 좋거든요. 불리해요. 그 강화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막 질렀다가 뒤 없이 질렀다가 다 시작해버리면은 깔리고 나서 또 그거 똑같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 질러야 되나 안 질러야 되나. 제가 레이즈 했다는 거는 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떴으니까 하는 거예요. 체크? 이건 뭐 제가 먹었습니다. 씨. 과감한 침착맨? 보기 힘들죠. 떴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죽으세요. 내 쫓았어. 굴 아니지? 깔린 거 중에 지금 하이페어 아니 뭐라고 그러지? 하이페어인가? 하이페어를 맞추고 A인데 아 탑페어 탑페어를 맞추고 A인데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센 겁니다. 이쪽에 뭐 K파켓이나 뭐 Q파켓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그래 탑페어 탑키커 오케이. 이거요? 그 짱구데디님이 사오셨어요. 뚜레쭈레에서 파는 것 같아. 내가 빅블라인드네요. 네,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거는 거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즈 할 수도 있고 콜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먼저 1BB를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특혜죠. 그러니까 콜 콜콜콜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해요. V맨 콜 오케이 칩. 죽고 다음 다홍맘 우리 얼마 안 되는 거 다 집어넣을게요. 자 경쟁자가 원래 콜했으면 5명이어야 되는데 12BB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A4 제가 유리해요. 4만 안 뜨면 돼. 4만 안 뜨면 64.4%죠? 4만 안 뜨면 돼. 8 이겼죠? 근데 이거를 살려두면 어떻게 되냐? 많이 있으면은 막 제이가 붙어. 제이 원페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생뚱맞은 애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죽여놓는 게 좋습니다. 죽여놔야 돼요. 자, 한 놈 보내드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스몰 블라인드 콜 콜 자 이거는 그냥 콜만 자 체크 네 죽어 게임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제가 보여주면 안되죠. 2,3 4,5 떴네요. 2,3,4,5가 떴네요. 저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몇 프로더라? 10%가 안돼요. 곱해야 되거든? 아까 끝까지 갔으면 떴어요. 스트레이트, 백 스트레이트.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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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드. 뭐야? 뭐야? V맨. 이러다 급발진하더라고, V맨이. 폴드.
레이저 2 폴더 헐 이 아저씨는 끝까지 가? 응? 체크? 4 불안데 까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구라를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뒤쪽이죠. 그래서 이거 보고 해도 됩니다. 레이즈 콜. 이거는 패가 나쁘지는 않은데 폴드. 갑자기 잘해진 게 아니에요. 패가 떠서 그래요. 패가. 패가 뜨면은 초보자도 다 먹어요. 자, 6AQ 깔린 게 좋죠. 그럼 이제 메이드에 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막 체크 K 정도 가지고 있나? 다이아몬드 3개 깔렸죠? 뱃 다이아몬드 3개 깔리자마자 뱃.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떴다 혹은 알아달라. 나 그렇게 생각해달라. 안 떴을지도 떴을지도 모르지만 나 이거 뜬 걸로 생각해달라. 나 인정해달라. 올인. 어림도 없지 올인. 나도 떴거든? 그러면 나 그냥 생각해달라였는데 뭐야? 그래? 플러시 누가 더 높아? 플러시 아무도 없어. 하지만 Q, K Q 하나 맞춰놓고 원페어. 8, 9는 왜했지? 8, 9는 그냥 조용히 죽어도 되는데 왜 묻은 돈도 없는데. 얘는 할만했죠? 큐니까 알아달라. 5 죽고 죽었기 때문에 레이즈. 여기 또 따라오네 이 아저씨. 또 따라오고 쭈 아까 좀 져가지고 의기소침 의기소침 한판 쉬죠? 그쵸? 의기소침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쭉 아 체크 받아. 나 투표. 너는 A7 안 뜨면 돼. A나 7 안 뜨면 돼. A나 7 안 뜨면 돼. 7 떴어요? 그럼 지는 거예요. 자 따봉 A나 7 마지막 패 A나 7 안 뜰 확률. 바닥에 이렇게 깔렸죠. 7장 남았거든요. 아 6장 남았거든요. 12% 마지막에 12% 마지막 장에서 딱 깔 때 A나 7 하나라도 뜰 확률 12%에서 한 13%. 아 떨어졌어요. 6 파켓과 A 하이와 붙어서 승률은 거의 반반입니다. 이 파켓하고 그냥 그 AK 뭐 이런 거랑 붙으면은 거의 반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다르죠. 왜냐? 바닥 깔린 걸 보고 들어갔잖아. 안 까진 걸 보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유리했지. 체크. 4명 살았습니다. 체크. 나도 체크. 게임 이름 WPL 토너먼트입니다. 국산 게임입니다. 벳.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죽겠습니다. 먹황새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감나무를 기다려야 돼요. 김낙수류 감나무 기다리기,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기. 이게 한 방 갈아가지고 그죠? 좋은 패 하나로 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명 중에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야. 승부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올인해서 두 배, 두 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BB에서 이제 한번 이제 점점 줄어들면 이제 10BB 내가 말하면 뭐 8BB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6BB까지 늘리면서 또 생명 연장했고. 올인. 콜. 어? KJ, AQ. 어, K 붙었고 Q 붙었어요. A 붙었죠. 예, 여기 먹겠네요. A, Q. 아닌데? C 붙었네? 스트레이트네? 스트레이트네? 네, 이런 거 이렇게 계산을 못하죠? 능지. 덤덤님이 다 먹네? 끝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콜콜콜콜만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까보게. 심심하니까. 여러분도 돈놀이도 했는데 돈놀이도 하면은 이거를 제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계속 까고 하고 뭐 하고. 뭐야 다 죽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몰 블라인드도 0.5 더 넣기 싫어가지고 너무 막 구린 거 있지 막 한 2, 7 막 이런 거.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서 내가 먹어버려. 그냥 나 별로 뜨지도 않았는데. 폴드 레이즈 구동 안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아, 올인 올인 미쳤다. 올인 올인 지금 폴드 할게요. 알았어요. 돈놀이 다 해드릴게요. 입상 할까 말까. 입상. 이 순위권 안에 든다는 거예요? 네, 보면은 상금. 폴드 폴드 폴드. 50등 안에 50등 안에 들기. 근데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지? 안 그래. 이러다가 강패 떴다고 올인 박다가 갑자기 사라져. 진짜로. 왜냐면 그리고 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살아요. 얘 때문에 뭘 못하겠다. 얘가 돈이 많으니까 덜컥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꾸에옹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한 번씩 지르면은 죽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노리다가 순위를 놓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포커 막 이면 선생님 때문에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몰라요. 말만 이렇게 하고 막 죽어야 될 때 막 안 죽고 막 계속 하고 막 이상하게 해요. 이렇게 도박을 합니다.
이 하겠어? 하겠냐고 이 돈으로. 근데 나도 떴어. 근데 이게 만약에 붙잖아? 50대 50이라니까? 아까 그 시청자분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를 올인했는데 따라 붙을 거면 뭐야, 뭐 KQ 뭐 이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응? 내 파켓보다 더 높은 그 모음 이름을 까먹었어. 그거 명칭이 있는데. 그럼 50대 50이라고 내가 아까 10-10이었나? 8-8이었나? 그럼 9, 10, J, Q 뭐 이런 것들이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50대 50이야. 그러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김도영 군님 2개월 구독하는 사람들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투 오버, 투 오버라고 합니다. A47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폴드만 해도 5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건 방송이 아니죠. 제가 좋은 패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합니다. 쫄보처럼 안 합니다. 감나무는 감나무대로 하되 좋은 거 뜨면 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진 않거든요. 위치가 썩 좋진 않아요. 헐. 올인은 안 합니다. 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인은 안 해요. 헐. 올인 폴드. 나 이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기다려왔어.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자. 이 1BB씩 다 모아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먹으려고. 당신 같은 용기 있는 자가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 색깔이 맞았어. 9. 9 떠. 9. 4.54%. 그 고수분들 61호 마무리했습니다.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96 스페이드야. 수딧이야. 수딧. 96 수딧. 아 96이 아니지. 9 에이스 수딧. 근데 콜을 했어. 콜도 좀 이상해. 그지? 아 일단 콜을 했어. 콜을 했으면은 일단 올인할 생각으로 콜을 한 거지. 그죠? 애초에 그 자본금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저쪽에 질렀어. 올인했어. 우린 안 갈 건 아니지. 우린 안 갈 건 아니잖아. 길바닥 보고 그만하랬지. 자, 분배합니다. 못할 건 아니잖아. A9 수딧이면은 되게 높아요. 스트레이트는 안 되겠네. A9니까. 그래도 하나하나가 묵직하단 말이야. A도 묵직하지. 9 정도면 묵직해. AJ 떠야지 가는 거 아니냐고? 에이제이가 떠도요. 막말로 에이제이가 떠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왜냐면 저쪽이 K-파켓이나 뭐 이렇게 만약에 있어서 들어갔다고 쳐봐. 그렇게 차이 안 나. 수딧 A2나 A3, A4가 나왔을 때 그것도 아니야. 또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스트레이트가 아니면은 이 2, 3, 4는
되게 매력이 없어. 싸움에 힘 싸움에서 밀려. 2, 3, 4는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60등이면 되게 잘하는 거죠. 되게 잘하는 거죠. 이게 뭐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제가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바인 뭐 쉬운 거 쉬운 거 하죠. 25만 원만 있어도 갈 수 있는 거. 미중령 침착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5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자, 이병건병이 자 출격 에드온 쉬고 있을 때 에드온 33.3BB 자 포커요? 더럽게 못해요. 자 실력 올물 수 있습니다. 더럽게 못해요. 여기 데뷔를 한번 줄까? 캠에? 아 쭈영이 저거 사준 거 해야 되는데 귀찮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아니 저 되게 비싸잖아. 쭈영이 이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줬는데 그러니까 뭐 비난이 아니고 이 소인배 성격상 시무룩해진단 말이지. 저 안 쓰면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보인다 이거죠. 좀 선물하고 딱 침착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속 막 기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나 저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사실 마음이 무거워. 하지만 저거 잘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사용 방법을 그 감막감만 아니 그 색상감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거 해서 아니 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좋아요. 확실히 게임하거나 하면 좋은데 근데 나는 성격상 이 자글자글하는 거를 못 견뎌서 그래. 이상한데 쓸데없는 거에 막 민감해가지고 비온0922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실 티도 안 나거든? 조그맣게 해서 하면은 괜히 크로마키는 확실히 그 게임할 때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공간을 이 양옆에가 엄청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캠은 크게 자리는 안 차지하게 이렇게 하기가 좋아서 이 박스가 들어가면은 게임할 때 되게 구성하기도 힘들고 답답하죠. 여기요? 여기는 그냥 거지들도 들어올 수 있는 토너입니다. 5천만 개런티 토너먼트요. 상금 뭐 1등 해봤자 1700만원 받아가요. 자 들어가는데 25만원 근데 내가 더블 바인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50만원에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에드온도 붙였으니까 에드온 얼마더라? 한 75만원 했겠다. 75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남은 돈 다 탕진하고 1억 얼마 남았어요? 자 제가 이제 아 나 지금 게임 안 하네. 씨. 임요한 선생님하고 한 거 다 날렸죠. 22억 되는 돈 20억 정도 날렸죠. 보면은 제가 이제 누적 상금 30억이잖아요 그때 임요한 선생님하고 했을 때 첫 우승 한 번 해봤는데 그때 한 번 처음 시작하자마자 50한 번 참여했는데 한 번 한 번 한 게 22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짜잘짜잘하게 입상을 해서 한 8억 7억 한 8천만 원 돈을 벌었죠. 근데 8억 7천만 원 돈을 벌었는데 20억이 없어졌으니까 28억 7천만 원어치의 입장료를 쓰고 8억 7천만 원 아니 7억 7천만 원을 받아간 거죠 상금으로. 그 이후로 대단하다 침착맨 침갈통 대단하다.
우승 상금 8억 버는 법. 상금 8억 버는 법. 28억을 입장료로 쓰세요. 체크 체크 체크. 여기 왜 가리냐면 이제 패가 보이면은 이제 또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패 보고 나쁜 마음 먹는 거 사람의 잘못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의 잘못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열어놓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가리는 게 나쁜 사람 안 만드는 길입니다. 눈이 이렇게 가! 이렇게 하스스톤 같은 것도 그냥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 스트리머랑 한판 하고 싶다 해서 저격을 했어 했는데 딱 잡혔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채팅도 볼 거 아니야. 반응 보고 싶으니까 자기 이게 게임할 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 이거 뭐 있겠다 없겠다 막 이렇게 채팅 보다 있다고 해서 눈이 싹 가가지고 봐버렸어. 근데 안 본 걸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안 본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려서 나쁜 사람 안 만드는 게 맞아요. 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콜 킹리적 갑비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배팅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설픈 패로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폴드로 깔끔하게 제 오늘 첫 토너먼트 게임 그냥 폴드로 딱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인배처럼. 그리고 10BB 이 빅블라인드거든요. BB가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빅블라인드가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빅블라인드를 1씩 내요. 그러니까 24바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한 바퀴는 1.5BB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도니까 다섯 번 1.5BB 2BB씩 한 바퀴 돌 때마다 2BB씩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12바퀴 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폴드? 콜. 12바퀴 돌 수 있는데 이제 내 BB가 한 10BB 정도 되면은 감나무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뮴스님 200비트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죠? 3명? 오케이. 이거 뱃 3뱃 자 3뱃 고민 에이스가 없다는 것 같아요. 고민 콜. 아 AOU AOU 체크. 아, 매섭네요. 플러시였습니다. 이런 거 쉽게 보여주면 안 되죠. 3BB 3BB 자 죽었고 자리 비움이니까 죽었고 화곡와룡님 폴드 자 앞니 폴드 자 죄수번호 딜러 어떻게 폴드? 뭐 어떻게 폴드 안되지 10BB밖에 없는데 폴드 콜? 올독 개겨? 나한테 지금 개기는 거야? 당신? 깔렸어 뭐지? 파켓인가? 뭐지? 궁금한데? 뱃? 레이즈? 다 12BB 밖에 안 돼가지고 쫄리죠? 못 들어옵니다. 21BB 여기다 승부 간다고 KQ 이겼죠? 이거 그대로 가도 이기고 K만 안 뜨면 됐는데 A가 붙어가지고 이미 이겼죠? 아 플러시
해볼만하죠. 이미 색깔을 4개를 맞췄잖아요. 4개를 맞췄다는 거는 올인을 하면은 여기 30몇 프로의 확률로 플러시가 메이드가 됩니다. 뒷패가. 그래서 30%를 보고 따라가느냐, 올인을 한번 여기서 질러보느냐. 근데 질 확률도 70%가 있어. 근데 카드가 KQ잖아. 지금 깔린 거보다 지금 오버잖아. 더 높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뒤에 붙을 확률도 꽤 높아. 그게 한 몇 퍼센트더라? 한 50%인가 돼. K가 지금 4개, 8개, 16, 32%가 될 거예요. 페어가 맞는 게 KQ가. 아니지. KQ가 6, 8, 6, 12, 24, 24%. 그리고 플러시가 붙을 확률이 9, 18, 36, 36%.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확률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올인 지른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는 이 페어만 확인했기 때문에 역시 그 못난 놈처럼 A 뜨자마자 A만 봐. 방 3개씩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것만 해도 버거워요. 올인. 하, 질러 그냥. 씨, 어? 봐준다. 뭐야? 나 빅블라인드였어? 받을걸. 이겼는데 아까 J 붙어가지고. J 붙어가지고 이겼었는데 죽어버렸네. 아 여러분들 말 걸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콜? 아 이 아저씨 맘에 안 들어. 올독. 콜? 하...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씨. 조졌다. AA. 느낌이 쎄했어. 느낌이 쎄했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전문용어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합니다. 섣다로 치면은 이제 광땡 같은 건데, 광땡은 이제 다 잡지만 이거는 AA도 질 때가 있습니다. AA도 순정이 있죠. 새롭게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인 10만 등록 중. 등록 중. 두 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해. WPL 플레이스 전용이라. 플레이스 유저가 이게 아마 뭐 오프라인 포커 뭐 게임장 이런 데 고객들이 하는 거 같던데. 디후 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5천만 원이 좀 부담되는데 내 액수에. 갈까요 한번? 응? 안 그럼 나 놀아야 돼. 할 게 없어. 여러분들 이대로 롤 볼 거예요? 롤 보기 싫잖아. 어? 가자! 롤 보기 싫잖아. 갑시다. 여기는 진짜 잘하는 사람만 있어. 나 그냥 100개 먹는 건 일도 아니야. 나 들어오지? 사람들 다 눈 초롱초롱해져. 먼저 집어먹는 사람 임자거든. 침벌레 이벤트거든. 시저 MD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많죠. 이게 그럼 이제 3분 뒤에 어떻게 되냐? 4분의 1이 오르잖아요. 그럼 4분의 1이 감소하겠죠. 그죠? 4분의 1이 몇이야? 4 나눠봐. 4 6에 24 16이 깎여. 그러면 50bb가 돼. 순식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점점 조여온다는 거죠. 콜 콜 콜도 싫어 사실은. 레이즈 하, 레이즈도 싫어. 하, 받아야 되니? 어... 왜 다 받는 거야? 이 아저씨는 죽겠지? 죄수번호는 죽겠지? 죽고 죄수번호 죽고 죄수번호도 받아? 좋지 않은데? 7, 9, 10 8, 빵꾸 8 뭐야 그러면 8에다가 J가 있다고? 8J? 8J 아니면 8... 아 뭐지? 아니면은 JQ가 있을 수 있어. 8따라? 빵꾸 맞추려고?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있거든? 9 깔끔하게 한 판 이기고 난 다음에 폴드하는 게 재미입니다. 이 판의 재미예요. 한번 시원하게 벗고 노후 자금 생겼잖아요. 유유자적하게 이제 사람들의 플레이를 관찰하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질러? 이 사람은 죽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5, 5, 8, 7이죠. 똑같이 6, 6 비어있죠. 6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K6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레이즈가 이제 막 치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6을 갖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6을 갖고 있다는 거. 6에다가 뭐 만약에 6인데 스페이드야. 스페이드 스페이드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다 깨졌죠. 지금 다 깨졌어요. 이제 페어로 가야 돼. 페어 원페어. 아! 안녕. 세 명? 아 좋죠. 세 명이서 하면 좋죠. 재밌죠? 콜? 자 일곱 개. 많잖아. 총알 많잖아요. 레이즈? 콜? 뭔데? 3, 4, 4 잠깐 지르겠지? 이 구라꾸나? 에이 안 할래. 에이 안 하고 싶다. 원래 이렇게 지르다가 갑자기 막 그 조용해지는 애들 있거든. 갑자기 막 하다가 레이즈 3 야심차게 안 해.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이 비비 이거 뭐지 이거 판돈을 녹이면 안 돼요. 아까처럼 기분 좋다고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 굳이 세 명 있는 판에 이 판돈 조그마한 거 먹겠다고 기분 내는 거야. K 몇이야? 10으로 나대는 거야. K10 물론 쎄. 쎈데 이제 깔린 게 별로 안 도와주네. A10Q 야 이거 쌀벌하다 깔린 게.
10, Q, 9. J랑 뭐 K가 있었다면 J랑 K가 있었다면은 여기서 이미 완성이 돼 있었죠. 근데 J랑 K면은 같이 들어갈 만하거든.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강패를 가지고 보통 참여를 하기 때문에 J가 하나 있고 A가 하나 있고 J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쪽이 뭐가 아 플러시 아 나 이게 색깔을 못 보지? 근데 이쪽도 올인을 할 만했어. 올인을 할 만했어. 여기서 J가 있고 하나 볼 수 있고 A까지 있으니까 지금 깔린 거 중에 최고니까. 근데 여기서 하트 하트 아 설정에서요? 어떻게요? 아 이렇게? 안 이쁜데? 이뻐요 이게? 안 해. 이렇게 할 거면 안 하고 말지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아니 플러시를 구분은 해. 구분은 하는데 계속 연속으로 까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연속 계산이 안 돼서 그래. 그 뭐라 그러지? 순간! 순간 계산 능력.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요. 레이즈 19? 세죠? 19면은 몇이야? 지금 갖고 있는 거 4분의 1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 4분의 1?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 다 죽죠. 8J 이거 보여주는 거죠? 평소에 J8이면 들어간다는 얘긴가? 어, 판돈 올라가는 거 자기장 같은 거. 마지막 한가당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빅블라인드 하고 싶다. 중간일 때 3BB 놓고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 앞에 다 죽었으면? 그럴까? 한번 먹어볼까? 빅블라인드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계속 하면은 핸드가 좋은 거 나올 때만 할 거 아니야. 계속 죽고 0.1BB씩 내면은 그죠? 루즈해지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돌아가면서 이 판돈의 10배를 걸게끔 돼 있어. 돌아가면서 한 판마다 돌아가면서 10배 한 명은 5배. 그래서 걸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콜콜콜콜 하면 건 사람은 그냥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블라인드 스몰블라인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비비가 98번의 빅블라인드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돈이 올라가잖아요. 하나씩 블라인드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당연히 비비는 주는 거예요. 이 단위가 1만 5, 이 돈이 있는데 같은 돈이더라도 빅블라인드가 되면서 78BB가 됐죠. 그죠. 패를 안 보고 미리 배팅을 하기 때문에 빅비비. 나는 빅비비가 걸리면 좋아요. 근데 왜 다 지르냐? 왜 다 질러? 난 빅블라인드가 되면은 패가 좋아져. 그래서 나는 레이즈를 하고 싶어. 그럼 따라와. 죽고. 어? 하나만 더 붙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봉 한번 날려줄게요.
두 명 제꼈죠.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찍혔어. 저 새끼 좆밥이구나. 찍히는 거야. 이거 찍혀 오히려. 저런 걸로 막 해? 막 운에 맡기는 플레이? 촘촘하게 안 하네? 그럼 찍히는 거예요. 저 새끼, 저 새끼는 노름하네? 포커 안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찍혀. 그럼 내가 이제 하잖아? 이제 나 이제 농락해. 찍히면 이제 내 플레이를, 아 쟤는 막 웬만한 걸로 다 들어오는 녀석이구나. 이거 진짜 떴을 때 벗겨먹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도 안 되게, 아까 다시 볼까요? JQ 수디대 A8 A8에다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다. 얘도 그치? AQ 수디스 뭐 그럴 수 있는데 A8 얘 아까 나한테 구라쳤던 놈이잖아. 먼저 올인했잖아. 게다가 내가 먼저 올인했는데 8 트리플 비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따라오네. 아, 턱살 늘어진다. 안 하고 싶은데. 받았어. 제이, 나 제이 붙었어요. Q9에다가 지르고 이걸로 받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거 왜 받지? 트롤이라서 냄새를 맡고 받은 건가? 보통 J8은 들어가나요? 세 번째일 경우? 안 들어가죠? 이게 만약에 근데 수디시야. 수디시면 들어가요? 수디시면은 이 문이 못 맞췄을 때보다 2.5%가 승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을 노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림도 붙어주면 좋다. 아님 말고 느낌이죠. 그림 맞추는 건. 이런 건 어때요?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이런 건 어때? 이런 거 들어가요? K4? 보통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완전 프리미엄일 때만 들어가요? AK AKQ까지만 들어가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데 내가 좀 약간 앞 포지션이었거든요.
홀덤 족보는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노려봤거든요. 앞에 한 10개 안에 있는 것만 살아보자. 너무 안 오던데? 너무 안 와. 그러다가 그냥 녹아버리던데? 폐가? 근데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녹아버려. 그래서 내가 언더더건 콜. 애매하게 죽어 죽어 콜. 이러면 이제 빅블라인드니까 그냥 들어가고. 하트가 두 장. 트리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뭐 못 치겠다. 이거 워낙 다 돈이 많아가지고. 하트 두 개만 갖고 있어도. 하트 3개네? 앞에 4BB씩 세금 걷었으니까 체크해 주겠습니다. 6 5, 6, 7 8, 9 5, 6, 7, 8, 9 레이즈 난 죽을게요. 10이 있었네 처음에. 깝쳤네요. 4BB로 트리플 잡고 시작했는데 체크로 받았어요. 그죠? 내가 어설프게 또 떴으면 이 초보자 특성상 나댔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 올인. 트리플이면 먹어. 부담스럽죠? 나의 돈, 나의 이 자본. 두렵죠? 이렇게 무지성으로 해야 됩니다. 정상인들 상대로는 무지성으로 해야 돼. 출근한 김태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나한테 와? 이거 AK? 50대 50으로 붙어? 50%로? 어? 혼쭐래? 나 지금 운 좋으니까? 봐줌. 알아서 해주네. 99. 이 얘랑 붙으면 50대 50이야. 근데 이게 붙었죠? 그럼 졌어. 여기 왜 눌렀지? 붙었으면 뜯길 뻔. 심리정 고수님 안녕. 뭘로 갔지 아까? 트롤 아저씨? AQ? AQ만 갈만하지. 99도 갈만해. 응? 99도 갈만하잖아. 99면 50대 50이잖아. 근데 Q가 바로 첫 타에 붙어버렸어.
근데 그 만약에 AQ인데 만약 얘가 KK야. 그럼 나올 게 A 두 개가 붙어야지 이기잖아. 그럼 확률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높아. KK이고 AQ야. 그리고 그냥 쭉 풀어. 그러면 어떻게 돼? 42대 58이야? 별로 그렇게 안 높네? 확 높아지지가 않네? 그것도 반반이야? 왜? KK가 붙어도 아니 KK니까 QQ가 붙어도 지잖아. KK가 훨씬 높은 거 아니야? 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서 그런가? 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서 그런가 보다. KK가 훨씬 유리한, 모르겠네. 다 들어와? 엄대 엄. 자, 진짜만 남아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아, 감나무는 언제 들어가냐면요, 10BB 때부터 감나무가 들어가요. 이러다가 이제 오림 받고 꼴죠. 아까도 오림 두 번 박았는데 운 좋아서 따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이럴 때는 안 들어가죠. 3BB를 걸었어요. 근데 K사랑 붙으면 이게 승률이 안 좋잖아, 그치? 그 뒤에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 남았는데. JJ, AA. 붙었어. 하우스야. 집 지었어. 내가 어디 뭐 블로그 글이 봤는데 JJ가 트러블메이커라고. 센데 은근히 약해가지고 올인하게 만들어서 파멸로 이끄는. 어린? 좀 열받겠다. AA 잡고 지니까. 뭐 어떡해. 운이죠. 다음에 따세요. 어. 19, 20BB. 그니까 잭스로 첫패 딱 붙는 게 있죠. 세 개. 그게 12.5%인가 그래요. 트리플이 붙을 확률이. 그러니까 12.5%를 맞춘 거야. 터트린 거야. 근데 AA도 12.5%가 있을 확 있었죠. 근데 안 터졌고 이쪽은 12.5%를 터트렸어. 그거야, 그냥. 그냥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야. 뭐 실력도 뭣도 아니야.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때 죽고 어떻게 하면 죽고 내가 아까 계속 10BB씩 걸면 막 죽어버리잖아. 이런 게 이제 학습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콜을 했단 말이죠. 그럼 뱃 이러면은 파켓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 플러시일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 세금을 계속 뜯길 것이냐?
갑자기 고민하죠. 갑자기 고민했는데 볼드. 철타에 떴네. 괜히 돈만 뜯겼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좆밥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얘는 패를 플러시면은 뒤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차단에 끊든가. 아예 세게 질러서 그냥 콜콜콜 계속 세금 뜯기듯이 따라가는 거 최악이지. 그러니까 지를 거면 지르고 죽을 거면 죽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서 탑 페어가 맞춰지고 A가 붙으니까 키커로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깔린 것은 최고였어. 그러니까 괜히 그 초보자 특으로 고민하다가 AA 아 AA가 아니고 다이아 다이아 KK 성향상 뭐 없는데? 뭐 1비비만 걸어도 죽겠는데? 반응이? 봐봐 지금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잖아. 뭐 없잖아. 맞출게 맞출게 없는데도 콜을 한다고? 3 1 2 3 4 2비비 해봤자 체크하겠지? 아 2비비 해봤자 콜하겠지? 떴다. 저 아저씨가 떴어. 이럴 때는 세게 질렀어야 됐네. 그치? 이럴 땐 또 세게 질렀어야 돼. 좆밥, 전형적인 좆밥 플레이. 감나무 타임이 오고 있죠. 지금 세네카 이 아저씨가 나보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플레이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세네카님 그 손바닥에서 놀고 있다는 뜻이야. 세네카님은 피해갈까요? 고수니까? 체크 체크 체크. 그리고 나는 뭐 지금 계속 매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내 팬은 뭐 지금 뭐 구리기로 지금 이 동네방네 지금 옆 테이블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내 핸드는 항상 구리다. 동네방네 모든 판 다 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핸드가 좋을 수가 있냐고. 시원하게 8벳 한번 해봅니다. 콜했어? 이겼어. 콜했으면 이겼어요 제가. 찬이님은 이미 내가 이겼습니다 이거. 야미 이 제옴님은 뒤에 붙었네. 제이가 아, 나 포지션이 좋은데 들어갈까? 한번 쉬어. 먹었으면 쉬어야 돼.
내 돈이야 이거. 세네카님 돈. 세네카님 돈 다 내 돈이라고. 내가 한 20BB는 갖다 바친 것 같아. 에이? 에이? 지금 KQ였으면? 스트레이트 돼있죠? 시네카? 볼드 이제 내가 이제 중간 정도 됩니다. 세네카님 자, 내 핸드는 다 구려 그냥 어? 다 끼잖아. 아, 왜 이걸 나한테 확인을 시켜? 제수번호님, 뭐야? 1등 아니야? 3등이네? 설 3이네? 근데 K8이면 콜할만 하지 않았어요? 10BB, 10BB의 K8 콜. 아, K8도 똥패야? A8이었으면 어때? A8. A8에 10BB. 수디도 아니었어. 에이팔을 짝 안 맞았으면. 에이팔 옵도 상위 40% 캡해. 근데 A5가 되게 많이 잘 쳐주더라고. 왜 그래요? A5가 왜 다른 A6, A4, A3 뭐 이런 거보다 왜 더 많이 쳐주는 거야? 근데 A4도 스트레이트가 되잖아. 백 스트레이트가 A4, A3 다 되는데 A5보다 낮아. 근데 5 가지고 페어로 싸움을 하기에는 4나 5나 낮거든? 똑같이? 아, 아니다. 4는 앞에 아래서 아래 붙을 게 세 개밖에 없잖아. 4는 아래 세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만들 확률이 적어지네. 5는 위로 붙으면은 붙어지고.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사람들이 계산했으니까 뭐 그게 맞겠지. 뭐야 왜 고민해. 죽을 거잖아요. 죽고 4BB 남았네요. 어떻게 다음 기회 해야죠. 일발역전 해야죠. 감나무 해야죠. 그쵸? 일발역전. 찬이님은 3명밖에 안 살았네요. 도전? 대권 도전. 시네카. 아, 나 시네카랑 하기 싫은데. 뭐 나 블라인드 베팅 한 거 있으니까 합니다. 아씨, 하기 싫은데. 아, 뭔데요? 또 100개 먹으려고. 아, 세네카님 빨린 게 아니야. 이게 비비가 올라가서 그래. 나도 이제 좀 줄었더라. 그냥 오. 야, 이거 다 있네. 종류별로 박물관이네. 하, 씨, 안 하고 싶은데.
QQ. 아 뭔데요? 콜.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내가? 6 떴나요? 오케이. 찬이님 돈? 두 명이 나눠 먹기. 세네카 상하고 나눠 먹기. 3BB. 오 테일님 감나무 오랜 기다림의 끝에 그죠? 갈고 갈아서 감나무에 칼 갈고 갈아가지고 최강의 내가 지금 이쯤이면 급발진할 수 있다. 그럼 피해줍니다. 나는 이승부 멀찌감치 구경해주겠습니다. 감나무에 갈고 갈았죠? 이거 이제 김 사장이 보냈어 하면서 이제 담글 거예요. 자 뭐죠? 아직 살아남은 사람 있구나. 자 봉태일님 갈고 갈았어. 그동안 어 몇 개 없는 어 3.9BB 어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음을 어 직감하고 푹 담글 만한 거 어 뭐 두꺼운 거 어 이게 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6이 뜨면서 여기서 바닥에서 6이 맞춰 페어가 맞춰지면서 봉태일님이 17이 왠지 깔릴 것 같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17이 깔릴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콜. 자 9.4BB예요 9.4BB 아 왜 자꾸 들어와요 나 할 때 아 진짜 맘에 안 드네 올인하겠지 뭐 이 아저씨는 3비 자 봐봐 자기 재산의 4분의 1을 갈아넣는데 올인하겠지 5비비면은 올인 아니면 죽는 거야 뱉했는데 콜해? 아씨 또 돈만 녹았어 씨. 4, 5, 8, 10 뱃 어 진검승부 4 어 죽었어요 아 나 K9 같은 걸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잘 뜨냐? 은근히 잘 뜨는데 나? 성콜이 많을 땐 패가 의지간히 좋지 않냐 죽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내가 선배팅 아니었나요? 시네카 가셨네? 죽어 죽어 죽어? 어? 4명 남았어? 4명 남았어? 어? 콜? 죽지 부담되지 0.5 콜? 쬐꾸 너무 하기 싫은데? 아 나는 지금 강제로 끌려왔어 지금 딴 사람들은 패가 좋아서 들어온건데 난 강제로 끌려온거야 난 하기 싫은데 한거야 지금 아 나 안한다고 했다니까? 나 안한다고 했잖아 아 하기 싫어 난 아 괜히 나 이 막 2BB 막 이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K가 떴네 플러시도 있어요
그럼 이거 내가 먹을 것 같은데? 나 2 그거였어. 6이 붙었었어요 처음에. 아 근데 6으로 이걸로 6인데 깔린 거 이거 보고 어떻게 강하게 나가. 이건 그냥 꽁돈 먹었다고 쳐야지. 하.. 콜했어? 죽을래.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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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푸사 양인 이유? 그냥 커여워서. 오 콜? 케이 붙었어요. 9.9% 9%였는데? 여기서 2를 띄우면서? 9%였는데? 이 아저씨는? 2,7인데? 붙었고 이 아저씨는 급발 지냈고 사람 없으니까 한번 어 이거 없으니까 비비 없으니까 좀 주워 먹어볼까 해서 딱 집으려고 할 때 27로 스탑. 어 가려야지. 야 공룡대전 한번 하자. AA만 아니면 돼. 공룡대전 한번 합시다. 치. 보여주고. 아, 뭐 또 다 방풀입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소문은 좋은 소문이야. AK로 지른다는 소문? 좋은 소문이야. 얼린 9.9 BB 얼린 나 사망. 다 죽었어. 하 이거 3.2 BB 어? 달콤하거든? 3.2 BB 브레이크 다음.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시원하게 응? 시원하게 이 판을 한번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님들. 자 상금은 17명한테만 주어집니다. 입상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게 17등 근처까지 오면요 더럽게 안 죽어요. 되게 사려. 이약 물고 버티거든? 이약 물고? 몸 더럽게 사리고? 왜냐면 이게 입상하고 아닌 거랑 다르거든요. 저번에 한번 질렀다가 입상 바로 앞에서 죽은 적이 있어 내가. 그 선생님 이면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용어 있던데. 이게 17이면 18등에서 죽어가지고 9천만 원을 못 받았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상황. 버블 버블 맞아. 계열받아. 근데 한번 그것도 당해봤는데 계열받더라고. 입상 도박장? 아 또 뭐 도박이라고 합니까? 순위 예측 정도로. 근데 이거 걸면 내가 또 급발진해서 꼬라박던데. 입상이란 뜻은 제가 잘 살아남아서 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등수가 되냐는 뜻입니다. 17등입니다. 입상 17등. 이거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17등. 이거 막 더 늘어나기도 하던데? 배우는 컨텐츠 각 잡으라고요? 지금 선생님 계세요? 레이즈 죽겠습니다. 다음에 아 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원하는 걸 말하신 거죠? 이거 이 배스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이거 했으면 어설프게 붙어가지고 다 태워먹었겠다 그지? 어 2BB 이제 2BB도
이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고 부담스럽거든요. 하필이면 왜 내가 스몰 블라인드 할 때 왜 지르는 거야? 어? 애매하게 좋으면은 이게 웬만하면 0.5bb 집어넣고 하고 싶은데, 응? 통큰 2bb 딱 넣어주면서 심유정 고수님은 또 감나무에다가 칼을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뭐? 그냥 부엌칼 어? 최상명검 될 때까지 갈아야 돼요. 슈스이, 슈스이 될 때까지 계속 죽고 죽고 또 죽고. 죽어버렸고 나는 38. 근데 그렇게 해도 막 트리플 붙고 막 보드에서 막 그러면은 돌아버립니다. 제가 처음이네요. 첫 배팅. 순위는 이게 언제 집혀지냐고요? 6BB. 내가 만약에 배팅했는데 6BB 했으면 내가 죽었겠죠? 어떻게 들어가? 올인? 올인하면 내가 보여줄게요. 콜. A3이었는데 언더더건에서 A3. 7. A3은 아니지? 그치? 이 A7은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이제 곧 있으면은 이 뭐야? 아니 이거였구나. 빅블라인드였구나. 그래서 들어간 거구나. 이제 아니네? 돈도 많은데? 왜 들어갔지? 콜? 콜 신청? 하, 이거 심리전이다, 그치? 이거 심리전이다, 그치? 참을 거야? 참을 거야? 어? 이게 심리전이잖아. 어? 참을 거야? 하, 참는다 씨. 하... A 숫자 5분 다 개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A3 수딧이면요? A3 수딧. 안해. 콜. 저 찬이 저분도 잘하시는 것 같아. 아까 계속 보면은 하이잭 이상에만 A5 아니면 그다. A 숫자 수딧은 엔간에서 상위 30%. 사람이 왜 늘으냐면은 추가 등록이 있을 거예요. 43이었다 한 명 또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뭐죠? 수딧은 모양 이거 다이아면 다이아 이렇게 세트를 맞추는 거예요. 뭐 클로버면 클로버. 지금 계속 사실 내가 말도 안 되게 참여를 했어 판을, 그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참여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감나무 갈아서 들어왔죠. 슈스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할까요? 슈스이 구경. AK 5대5? 아, K 붙었어요. 아, 여기가 스페이드가 붙었더라면, 스페이드가 붙었다면 트롤이 확률이 있어가지고 25%가 있었거든요. 아까 마지막 순간에도 K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트롤이 25%의 승률이 있었는데 레이즈. 아, 돈 벌었다고 갑자기 올인.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 어? 올인인데 이거 지금 슈스에 갈았거든 이쪽도? 나 패 좋은데?
받아주나요? 이비비 걸었는데 이거 받아줘야지. 죽어? 별로 안 좋나 보다. 김치에 파인애플 넣는 이병헌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죽어? 이거 죽는 거 맞아? 나 갔어야 됐네. 3, 4, 5, 6, 7부터? 2나 7. 7부터 써. 느낌이 내 본능이 억제했어. 그리고 저 녀석은 슈스이를 만들지 않았는데 급발진했어. 기다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죽어가지고 다 죽나보다. 내가 이번에 떴다 이거지. 헐? 저 계속 죽었는데? 죽으세요 곱게. 뭐 5 파켓 77 파켓 KK 파켓 아니죠? 야미. 근데 이거 하나는 더 봐도 됐나? 근데 괜히 봤는데 막 이미 3-3을 이미 갈아 받았기 때문에 올인해도 괜찮았어. 그지? 아까 시작할 때 프리플랍에서 3BB를 받아내가지고 야무졌지. 얼린 나 K사. 나 근데 좀 위에가 잘 붙는다. 아 감나무 트롤님 감나무 만들었고 AJ도 약간 준 감나무 소드. 하지만 찬이님 실패. 하지만 워낙 없었기 때문에 트롤님이 골드. 이제 슬슬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배팅을 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제 비비가 이제 오고 있죠. 블라인드 배팅. 이쪽 오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배팅,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가장 마지막에 배팅 이렇게 돌아가면서 콜. 이제 이렇게까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거는 거 이걸 팟이라고 하나요? 이 배팅 이게 세지면 세질수록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중간에 구라로 판돈 야금야금 하나씩 집어먹는 게 되게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이미환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나는 그걸 못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눈치 봐가지고 눈치 게임이야. 1 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한번 딱 집어먹는 거야. 이거 정직하게 안 하고 한 번씩. 그러다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맞고 쫓겨나는 거야. 올인을 했기 때문에. 볼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안 왔네? 블라인드 계속 올라요. 블라인드는 지금 여기 지금 4분 21초 있죠. 이게 지나면 또 올라. 몇 퍼센트가 오르냐면 5분의 1이 오르네요. 레이즈 레이즈 폴드.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어중간한 패로 콜을 했어. 그럼 레이즈 레이즈 하면 죽잖아. 그럼 1BB만 날리는 거라고. 아이고 보여주면 안 되지. 그래서 앞에 배팅 순번에서는 웬만한 강패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가먹히거든. 뒤에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패를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AJ. AJ 수딕. 17번째로 되면은 이제 다 죽고 17 안에 들어가면 이 돈을 받거든요. 그럼 입상해. 어이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어?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2BB 트롤 10BB밖에 없는데 2BB했어? 5분의 1을? 레이즈?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하려고 했다면은 자기도 모르게 올인을 하게 되는 감나무 소드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냥 어설픈 거 막 그런 걸로 이제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트롤 아저씨가 하는 걸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제2구 하트는 별로예요? 제2구 하트 거덜났네. 제2십 하트면은 제2십 하트 수딧 커넥트 높은 거잖아. 올인? 0.2 하기 싫죠? 하기 싫어. 아, 이 사람 계속 죽다가 들어온 거 같은데 그죠? 나 이 상대 해줘야 돼? 죽다가 들어왔는데? A 있을 거 같은데? 42 하고 싶은데? 근데 허세를 할 순 없어. 맨 앞에서 셋. 떴나? 가. 너도 전력을 다해서 싸우기 싫잖아. 너도 전력을 다해서 싸우기 싫잖아. 어? 쫄아? 그래, 입상해야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은 순위권 돼가지고 9천만 원 받을 건데 괜히 이렇게 나대다가 이 사람이 패가 붙었으니까 처음에 질렀겠지. 이번엔 안 넘어가. 이번엔 떴지 너? K고 17까지 버텨야지. 나 자리 비움 하고 올게요. 안 해야지. 그냥 세금만 내고 안 해도 이거는 17이에요. 손 떼고 있어야겠다. 안 해야겠다. 9천만 원 어? 어디서 벌어? 나 지금 돈도 없는데 1억 지금 9천만 원밖에 없는데. 폴드 미리 눌러놓으면 안 되지. 분위기 봐가지고 내가 또 싹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할 거야? 할 거냐고? 돼? 되냐고? 하기 싫어? 어?
순두 먹으려다. 자, 갑니다. 감나무숲 이제 갈러 갑니다.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제. 감나무숲 이제 일발역전 하나만 기다리자. 아까 얼마 돈이야? 9만원. 8만원으로 4만원. 아, 4만원 뜯겼네. 그러니까 할 거면 질르려면 일찍 질러였어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일찍 질렀죠? 지금 일찍 질렀어. 들어와, 들어와. 담궈볼라니까. 야미. 이게 막상 붙으면은 이길 확률이 없어요. 아,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아까 바로 질렀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바로 질렀으면. 근데 내가 고민 고민하다가 심리가 다 들통난 상황에서 그걸 했다면은. 자, 여기서 한번 주웠죠. 여기서 한두 번만 집어먹으면은 17등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목숨 걸고 아무 당한테 싹 집어먹고 이거 두 번만 손 안 끊어지게 이것만 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17등. 17등 안 해. 진짜 눈치껏 싹 이거 한 번만 두 번만 걸리면 잘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아까 그 연병을 안 했으면 모험을 안 했으면 9천만 원 그냥 들어오는 건데 연병을 떨어가지고 왜 그랬지. 그리고 나 웃긴 게 왜 얘는 왜 소탐 대시를 하냐고. 왜 내가 연병을 떨면 왜 같이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냐고. 확실한 것도 아니었거든? 아까 약 올라서 그런가? H7로 들어왔어 올인을. 자기 끝날 수도 있었거든 그냥. 9천만 원 벌기 싫은가 봐. 아, 심리적으로 못하거든? 근데 내가 너무 시간 끌었나 봐 돌 때. 그리고 A2도 아니 K2도 막상 까면 셀 수 있습니다. 마냥 구린 건 아니야. 구리긴 구려. 근데 마냥 구린 건 아니야. 죽어. 그러니까 할만했어 올인. 근데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야 내가. 한 여기 한 요 정도 돌아갔을 때 해야지. 아 얘가 일부러 끌고 했나? 혹시 저 새끼 막 AK? KK? KQ? 그러면 A 몇이야? 그럼 어? 저번에 졌는데 약 올라 12BB 걸었는데 그래? 저 새끼 좀 약간 지르는 스타일이지? 그래 그냥 나랑 해볼만 했을 거야. 그래? H7? 들어가. 이런 심리로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아까 질러가지고 한번 12BB 먹어가지고 좀 약이 오른 상태고 내가 막 툭하면 지르는 스타일이니까 내 성향을 알아보고 아, 이 정도 지르는 거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떴겠다. 에이큐 KA 내 거네 이거야. AU
AKAQ 아쉽죠. 이제 사려요. 이제 7명 더 나가면 되거든요. 7명 먼저 내보내면 돼. 콜 콜. 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패가망신을. 갈자. 한탄할 시간에 갈자. 좋은 패 하나만 갈자. 이 약물고 버텨가지고 좋은 패 하나 떠가지고 한 번만 붙으면은 17등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짓을 안 해도 됐었어. 근데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왜 저 아저씨는 왜 A7로 받은 걸까. A6인가 그걸로. 연병 떠네 이제. 하나 집어먹으려고. 하나 집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서로 손 부딪혀가지고 막 치고받거나 한 명 죽는 거야. 서로를 죽여라. 그래 그래 서로를 죽여라. 오케이 한 명 나가 떨어졌고. 오케이 네가 가라. 네가 가. 아 구가 붙었네. 씨. 갑자기 나보다 위로 갔네.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또 이제 순위권에 들어갔네요. 하, 16등 밀립니다. 나 이거 한번 주 탁 집어야 되는데. 어? 하, 놓치지 않죠. 내 거라고 찜해 놓죠. 오케이. 자 다른 사람이 막아줘요. 막아줘요. 다른 사람들이 막아줘요. 제발 저거 집어가게 냅두지 마세요. 막아줘요. 코인 사냥꾼. 나도 하나 먹고 싶다. 나도 집어먹고 싶다. 저 배짱 부럽다. 저 배짱 저렇게 집어먹는 거 뒤에 네 명이 있는데도 지르는 거 저 배짱 부럽다. 배우고 싶다. 내가 해? 바로 손 잘려. 자 레이즈 이비비 침을 먼저 발라놨습니다. 이비비에도 이비비에도 지금 이제 심리가 위축됐다는 거 알아요. 심리가 위축됐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 손도 아닌데 들어가죠. 아 근데 나 지금 돈이 진짜 다 떨어져가지고 나 이거 9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9200만 원 너무 필요해. AK AC A 6.81% 졌네. 기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번 우승 상금 흥청망청 다 썼죠. 이런 식으로 막 중간까지 잘하다가 항상 지르다가 터져. 내가 중간까지 잘하다가 폴드 폴드 질러? 어? 하, 이거 질릴 뻔 질러도 되는데 이거. 콜을 했네. 야씨. 여기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뭐 올인이지 뭐. 올인. 오케이. 들어갔으면 내가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왜 질른 거야? 4, 2, 4, 5, 6, 7. 2면은 50%거든? 50%? 50%야. 근데 50%에 내가 이 단계에서 떨어진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아 맞아. 두 명이서 할 때 50%야. 이거 여러 명이 할 땐 어떻게 돼요? 로우 파켓?
상위 30? 그럼 나 그냥 들어갔어야 됐어 아까? 근데 나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결정은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입학해 입학해지 53위. 근데 보드에 이가 깔리니까 괜히 입맛 따시게 되잖아, 그지? 자꾸 도박을 하고 싶잖아. 체크. 이 악물고 버텨야지. 체크잖아, 질러? 요. 다 지금 나만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도. 얘도 봐봐 어? 나처럼 하다 이렇게 됐잖아.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 나 계속 죽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뭐 붙으려면 붙으세요. 나 계속 죽었어요. 나 어필했습니다. 나의 어떤 이 어떤 그 정직한 거 근면 성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 왜 이래 진짜. 오지마. 1대1 승부하게 냅둬. AU 하 6이 붙었어 미친놈. 3 13.63% 스트레이트. 자 2대1 2대1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대1 하 이거 가? 어? 참어 말어 어? 야 이거 달달한데? 7.2BB? 죽어. 역배 괜히 했네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버블로 나간다니까? 급발진하다가 괜히 또 연명하다가 연명하려다가 체크 체크 A6887 가만히 있어도 입상이라고요? 그렇게 쫄보처럼 어? 침대폭 할 거면은 왜 합니까? 끝까지 어? 이 연습을 해야지. 명승부 소인배야? 여러분들 소인배예요? 어? 왜 누워? 내가 뭐가 아쉽다고. 올인 지금 게임이 막바지에 막 다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돈이 다 쫄려요. 다 돈이 쫄려. 그래 인정할게. 먹어 인정할게. 맨 처음에 올인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맨 처음에 올인했으면 인정해. 이거 먹어. 자격 있어. 먹을 자격. 레이즈 EBB 올인 EBB 넣는데 뭐 가야죠. 괜찮은 거 떴으니까 EBB 했을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간만 볼 건 아니었잖아. 좋은 거 떴으니까 EBB지 그지. 6644 이러면은 이제 상위는 8대2야 8대2 프리플랍에서 6이 또 붙었고 파켓파켓 싸움인데 더 높은 파켓은 8대2야 확률이 대략. 자, 두 명만 더 보내면 됩니다. 얼린 받아줘? 받아줘? 봐준다. 자기도 안 한다? 어? 얼린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A 13 막 까네 막 까.
근데 3, 4, 5, 6, 7이 붙었어. 여기서 연명을 해버리네.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치? 가고 이게 18이 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흘러갈까? 이렇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포커가. 이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어? 예측 불허. 또 먹어? 아 이제 나 다음에 빅블라인드예요. 1비비 내야 돼. 피 같은. 콜? 어? 체크. 콜을 했다는 거는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 그냥 상대가 좀 어느 정도 레이즈를 해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비비면은 콜을 했다는 거는 웬만하면 그냥 올인까지도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패가 좋다는 거야, 그냥. 또 그건 아니네. 엄청 좋진 않네. 왜 이건 콜했을까? 할 거면 좀 레이즈를 해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빅블라인드 할 때 또 누가 막 지른다? 어? 나 꼭 빅블라인드일 때? 어? 연맥이라고? 딴 사람 할 때는 콜하다가? 여기서 지른다 봐봐. 이거 세 명 남아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어? 지르지? 지르지? 지를 거지? 지를 거잖아. 미쳤네. 들어와. 뭔데? 나 못 참아 이런 거. 아차 싶을 거야. 야 끝내. 나는 죽어도 다음 판이지만 넌 다음 판이 없다. 나는 죽어도 다음 판이지만 넌 다음 판이 없어. 나는 죽어도 다음 판이지만 넌 다음 판이 없어. 쫄리지? 어, 수상하고 싶지? 어? 내가 졌네. 3. 자, 복귀를 해봅시다. 저 사람이 K7을 갖고 있어. 응? 근데 이렇게 K9, K4-9가 깔렸어. 어? 근데 내가 올인을 했어. 투페어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더라도 7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그치? K8, K9, K10, K10, KJ, KQ, K트리플 이런 AKA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 거기에 올인을 걸었어. 근데 자기가 이번 판을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 왜 안 하는 거지? 왜 좀 더 자기의 돈을 소중히 하지 않는 거지? 어? 아니 조금만 버티면 안정권인데 왜 이거를 굳이 하냐 이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냥 꼬라 박을까? 나 못 참겠는데 나 진짜로? 아니 이거 또 집어먹겠다는 뜻 아니야. 아 나 이거 이 꼴 못 봐. 폴드.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바퀴벌레다. 레이즈 핸드야. 이거 아프죠. 뼈 아프죠. 저거 접속 끊겼네? 4.3BB. 어우 저 피 같은 돈 저거 집어먹는다고? 저 아저씨 잘하는데? 어 접속이 끊겨가지고 헌납하나요? 야무지게 먹네. 아 그리고 나 K에다가 낮은 숫자 붙는 조합 안 좋은 것 같아. 나랑 궁합 안 맞는 것 같아. K에 낮은 숫자 붙는 거 그거 두 번으로 다 말아먹었어.
아 빨리 나가 한 명 올인 되라고. 야 묶고 이로 가. 서로 막 나가라고 지금. 묶고 이로 가라 나랑. 야 니가 가 니가 가.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 한 명 또 있어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다른 테이블에 아웃사이더 0.1BB 있다. 0.1. 야 이 악물고 버텨. 0.1BB 있어. 0.1BB 야 버텨 버텨. 끝났네 끝났네. 야 이 악물고 버텨.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상금을 어딜. 내거야 이건. 9200만원. 어 AK 왜 이렇게 붙어?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붙어? 제이가 붙었어요. 확률이 9%. 그래도 9%가 있어요. 뭐냐 이거 스트레이트가 붙었다. 9%인데 또 붙었어. 미쳤어. 근데 다음 테이블 끝났겠지 뭐. 다음 테이블 끝났을 거야. 0.1BB인데 뭐. 이포카 WPL 토너먼트. 제가 임효환 선생님하고 한번 광고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밌어가지고 제가 밤에 그냥 가끔씩 해요. 아, 빨리 나가. 아이스아우더님 이거 5 있죠. 5 이거 뭔지 알아요? 5? 소중한 분이에요. 다섯 번 참여했어요. 돈을 들고 다 올인당하고 다시 돈 들고 와가지고 또 하고 다섯 번 해가지고 여기를 풍성하게 해서 상금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제 편안하게 결과선 딱 입상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어 죽어 죽으라고 하면 안 됐는데. 62.4% 깔리기도 전에 62.4% 7.57% A가 깔려서 나 이제 뭐 이길 확률이 없죠. 안녕. 아 내가 4명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200만원 득. 야 이거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죠. 9200만원 못 받았으면은 나 진짜 힘들었어. 하, 이게 또 소중한 돈 또 이렇게 받아가네요. 하, 좋습니다. 10억 있었잖아 다 어디갔어? 아니요 20몇억 있었어요. 토너먼트 한 번 더 볼까? 찡깅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00만원짜리 가벼운 거 하나 있다. 아니면은 750만원짜리 가벼운 거. 지금 주말이라 가지고 좀 이게 판이 많이 열렸네. 그 어줍잖은 오랜만 안 했으면 훨씬 잘했겠다. 근데 저 운도 되게 많이 붙은 편이었어요. 아까 판 이거 2억 2억 너 750만 뭐야. 아 이건 등록하는 거였어? 아닌데? 왜 안 나와? 아닌가? 알겠다. 자, 입상. 이거 마지막 한 판만 하고 가겠습니다.
5분. 이번에 입상하면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계속 돈 들고 오면은 계속 바뀌어. 처음에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응? 잘하는 사람도 여기서 그냥 나가 떨어져. 봐봐, 뭐 제이심 막 뭐 봐봐, 개판이야. 어? 개판이라고. 입상하겠니? 아까 운 조직에 좋았는데. 맞아요. 뭐 할 말이 없네요. 운이 좋아가지고. 아까 그냥 운빨로 된 거죠. 트롤 플레이를 두 번을 크게 터뜨렸는데도 입상을 했다는 거는 트롤 플레이 세 번 했죠. 마지막에 90으로 그냥 갖다 박은 거. 그거랑 입상이요? 몇 명은 여기 계속 추가가 돼요. 추가 등록이 있어가지고 등록은 되는데 이 순위가 상금이 이게 나중에 한 17 막 20까지 늘어나던데 상황에 따라 달라 이게. 우린 뭐 상대해 줄까요? 어? 봐준다. 가라. 살려줄 때 가라. 송사리야. 우린인데 왜 0.5냐고요?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 KQJ. 킹킨잭, 킹킨잭 8. 근데 이렇게 되면은 봐봐, 내가 이걸 맞춰도 큐를 맞춰도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유쾌하지가 않아. 왜냐면 스트레이트도 뚫렸지. 페어도 내가 지금 중간 페어지. 큐텐이 먹었네. 야, 텐 딱 있으면 어? 요 요쪽 스트레이트 그거잖아. 준비물 다 된 거 아니야. 스트레이트 준비물. 어? 아, 하기 싫다. 이러면은 한 명은 걸립니다. 왜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래 들어와 붙어. 뭐야? 너 뭐야? 이건 아닌데? 봐봐, 이런 걸로 들어온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러다가 이 막 이런 거 붙는다? 봐라? 휴. 아, 이런 걸로 올인을 받아요. 나는 고맙지? 나는 고마워. 내 예상은 다 죽거나 한 명 붙거나 였는데 나는 고맙지? 콜, 폴드, 뭐, 콜. 돈도 없는데 2.5BB에서 1BB를 한다? 레이즈 4. 콜? 다 콜이야 그냥. 얘는 뭐 기본으로 들어올 거고. 또 애매하게 3.6은 왜 남겼어? 얘는 왜 들어와? 하, 돌겄네. 얘는 왜 들어오지? 나 얘 안 들어오면 나 갈라고 했거든? 과열됐어. 지금 장이 과열됐어. 봐봐, 3명 4명. 얘는 왜 들어오는 거야? 10Q? 이런 애들은? 하, 이것도 내가 먹는 거야? 잠깐만, K 내가 먹는 거였어. 화나네? 아, 한 명만 했었으면 가려고 했어. 진짜 한 명만. 근데 뭐 개나소나 다 일어나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 얼린 Q3 O2에 O2에 얼린 Q3에 받어 OBB 받어 지금까지 내가 다 참가했으면 먹었을 거야. 아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그리고 판돈이 낮아지면은 그 핸드의 폭이 좀 넓어져요. 한 30% 안쪽, 40% 안쪽 막 이렇게 막 다 참여를 해.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패가. 그다 뜨는 거 아니야? 얘? 어? 해! 뭔데? 3 떠도 안 되네. 투표 다행이다. 십십이 붙어서 다행이고. AA가 마지막에 붙어서 다행이고 바닥에 6이 깔려있어서 다행이고 모든 게 감사한 하루네요. 아 오늘 운이 좋아 확실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필이면 바닥에 어? 페어가 깔린 거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페어가 붙어서 감사하고 3,4보다 높은 게 바닥에 깔려서 감사하고 다시 정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멘탈이 어 내가 그냥 참여했으면 두 번 먹었겠는데 질러 어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 비슷한 애한테 엇비슷한 애한테 막 확실한 것도 아닌데 확률도 높은 것도 아닌데 막 발표 이제 뭉개지고 멘탈 나가고 다시 또 감남으로 갑니다. 뜰 때까지. 근데 이건 감안해야 돼. 웬만한 것도 올인하고 웬만한 것도 봤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뜨면 얘네들도 웬만한 걸 참여를 하잖아. 팟을. 그치? 그러면은 이제 막 30% 돼도 참여하고 상위 30% 40% 막 이렇게 돼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떴을 때 강하게 배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이건 사실은. 뭐 할 게 없어. 그냥 뭐 다 무지성으로 하네. 나도 무지성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낮은 패로 잡아먹어야지. 너 떴을 때 지르면은 붙기 때문에 그때 차곡차곡 먹어도 오케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갈아냅니다. 무지성? 나는 지성. 그리고 이것도 진짜 포커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얼마나 괴로운 건지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지 알아요. 계속 죽기만 하는 거가 못할 짓이야. 너무 괴로워. 사람이 왜 안 주드리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노린데도 계속 참가하고 낮은 팟이라 가지고 부담 없이 계속 그 리바이를 합니다. 예. 계속 죽으면은 감질나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 이때쯤에 한번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치 진짜 애매한 게 그거야. 내가 아까 K4, K3 막 이렇게 들어가 K-something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K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보면 든든해. 그치? K가 든든하니까 막 난사하고 싶어. 어? 그리고 이제 꼬라받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한 5분 뒤에 또 꼬라받고 아 왜 그랬지? 아까 판도 그랬잖아 계속. 그냥 잘 하다가
운도 붙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꼬라박아 K 몇 갖고 그냥 가자 구라친다고. 왜 그랬지? 난사는 AK로 하세요. K2, K3로 하지 마세요. AK 딱 들어오면은 그때는 막 흩뿌리란 말이야. 자, 올인. 자, 이 중간에 하나 둘 셋 세 명 죽고 뒤에 중간에 또 남았는데 폴드. 이러면 이제 기고만장. 다음 판 블라인드. 이러다 이제 또 시무룩 해가지고 제가 또 다시 또 이제 어? 핸들을 이제 골라내기 시작해요. 그죠? 쌀에 붙은 돌 골라내듯이 막 쌀 먹을 쌀만 이제 골라내는데 그러다가 또 한 번 운으로 붙어 먹어. 이제 먹으면은 또 해가 패가 많으니까 기분 좋아져가지고 K2 잡혔다? K3 잡혔다? 또 한 번 드르륵 그러다가 이제 또 잡혀가지고 또 어? 볼기 100대 맞고 그 어? 돈 반토막 나가지고 올인 다 받아. 두 명이 받아줬어. 뭔데? 이제 이쪽과 이쪽에 또 승부해요. 죄수끼리의 싸움이 있거든요. 죄수번호끼리 올인 14.7 88 QA QA 할만하다. 근데 K가 아 잠깐만 바닥 깔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6인데 참가 안 했다고 어필하시는 수현빈재님. 폴드하면 패 보여주면 안 되는데 방풀하는 사람들이 남은 패를 카운팅이 되잖아. 만약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래서 올인 승부가 됐을 때 보여줘. 민폐일 수 있기 때문에. 언더더건에서 콜 레이즈 찾겠습니다. 큐텐 옵 이하는 30% 이하 개패로 외웠습니다. KJ 옵까지는 상위 10%. 큐텐 큐텐이면 꽤 세지 않나? 큐텐 야 바닥 봐. 야 뭐 씨 사진관이네요. 든든하네요. 바닥에 깔린 게 사진관. 올인 콜. 아 제이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그죠? 누가 제이를 갖고 있을까요? 나 제이 있어. 어 아니야 내가 있어. 막 이러다가 어떻게 뭐 뜨는 줄 알아요? K10 떠가지고 아 제이 있었네. 갑자기 K10 떠면서 풀하우스가 먹는다? 이러다가 그럴 때가 있어. 누가 제이 있을까 막 찾다가.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뱃을 했어. 자 분석 들어갑니다. 아 이미 올인 당했구나. 이 아저씨는 A10 마지막에 10이 붙었어. 근데 10이 붙기 전에 이미 QAKK10으로 질렀어. 왜냐 J가 붙을 수도 있고 이미 제일 높은 A가 붙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의를 갖고 있는 저 아저씨는 언제부터 들어갔냐? 아 야무지게 콜콜콜. 제이 텐 하나만 기다린 거야. 어? 근데 봐봐. 텐이면은
내 거 안 보였다고 치고 네 개가 필요하잖아. 8%, 16%. 근데 배시 세지가 않아서 일단 따라갔다. 이게 플랍이 깔리고 남은 하나 10 뜰라면은 끝까지 버틴다는 가정하에 16%거든요. 스트레이트가 메이드가 된다는 건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이 J7이 비벼볼 만한 데가 없죠. 플러시도 없고. 나머지 다 살벌한 게 깔렸는데. 그럼 17%를 보고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상 하나 필요한 스트레이트니까 빵꾸 스트레이트 만들려고 들어간 거거든. 중간에 구멍 난 스트레이트 있죠? 거시앗. 배팅이 이게 약해서 계속 들어간 건가? 근데 이거 말고는 볼 게 없는데 이 사람은. 그리고 J7에서 일단 왜 들어간 거야? 일단 여기 J7에서 여기서 이게 올렸는데 왜 들어갔어? 프리플랍에서 플랍 깔리기 전에 세 개 깔리기 전에 왜 들어간 거? 이렇게 복귀를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요 아저씨는 A10으로 레이즈 했는 거 나쁘지 않았죠? 레이즈 했는데 깔린 게 QAK야. 그래? 그러면은 10까지 있겠다. J 붙으면 되겠다. A도 붙었겠다. 뱉했어. 근데 들어왔어. 근데 K가 또 떴어. 싫은데? K가 붙는 건 싫은데? 기분 나쁜데? 근데 또 했어. 근데 올인을 했어. 근데 이 아저씨는 K9야. 트리플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싫은 거거든? A12? 근데 올인... 그래서 올인을 하는 판단이 10J를 갖고 여기를 들어왔을 거냐는 얘기죠. 그죠? 이 아저씨가 올인을 한 판단 뭐야? 10J를 갖고 여기까지 있었을까? 그리고 10이 떴어. 그러면 J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J? 뭐 AJ? 뭐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저씨였으면 내가 올인했을 것 같아. A10으로 들어왔다고? A10으로 여기까지 왜 들어와? 아 여기까지 들어올 수는 있지. A10이면 플랍이 깔리고 나서 계속 들어올 수 있지. 근데 플랍 전에 레이지 여기 들어온다고? J10으로? J10으로 들어올 수 있어. 왜냐?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자 이렇게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 K가 붙었어. 바닥에 K 두 개 있고 그리고 배팅도 막 지지부진해. AA 갖고 들어왔을 것 같진 않아. 그지? 그리고 죽었네. 아까는 막 무지성처럼 하더만 왜 다 죽어버리지? 내가 계속 죽다가 들어와서인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K 아까 떴어. 근데 스트레티에 위험이 있어. 근데 뒤에 뒷패까지 보여주게 시간을 주면은 더 안 좋기 때문에 올인을 지르는 게 맞겠죠? 왜냐면 한 패 보여 그 뒤에 한 패 안 보게 부담스럽게? 맞나? 근데 뒤에 10이 또 붙었어. 근데 뒤에 10이 붙을 때는 다시 보자. 이건가? 아, 이거였어. 그치? 10이 붙을 때는 올인하고 콜을 했어. 그치?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콜을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 나는 10을 갖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게 4장이니까 8% 보고 들어간 거란 말이야? 8% 보고? 주고 싶다. 팟 오지 계산이 뭐예요? 팟 오지가 뭐야? 확률 계산? 무슨 계산이지? 팟 오지. 어떤 확률이지? 하, 왜 이래? 어? 담쟁쿤. 저 파도즈는 뭔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3? 3? 3은 8%. 내가 몇 퍼센트 확률로 이 판을 딸 수 있으니 얼마를 투자할지. 아! 그 배분! 배팅 배분하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못해. 그러니까 막 꼬라 박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꼬라 박잖아. 모르니까. 어느 정도 딱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얼마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뭐 이런 걸 몰라. 근데 왜 했을까? 이비비 왜 했을까요? 이 어설픈 각오로 왜 들어갔을까? 맨 처음에 응? 왜 그랬을까? 세 장 깔리는 거 보고 싶은데 또 사람은 많이 안 살았으면 좋겠고 이비비로 막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네. 콜? 그래. 빅블라인드니까 체크할게요. 뭐 좋죠. 게임 한 판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쵸? 아 깔린 거 봐라. 226. 아, 오케이. 그러면은 뭐 저도 야무지게 뭐 배팅할 수밖에 없네요. 체크. 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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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나 괴롭히지 마. 하지 마. 나한테 다 맡기지 마. 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로 하지 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한번 봐. 팔 떴을 것 같은데. 뒤에 8% 그리고 협박. 뒤에 8% 노리고 협박. 협박이지. 다 죽고 막 밍숭맹숭 체크체크 하니까. 분위기 봐서 들은 거 한 거죠. 그리고 아예 비벼볼지 못할 것도 아니고 한 8% 확률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뭐 나름 뭐 사연은 있습니다. 나름 뭐 계산되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기대값이 뭐 본인에게 있었어. 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미친놈이죠. 내가 왜 들어갔지? 무지개. 어 이번에 21등까지요? 아 이거 지금 같이 뭐 다른 테이블이나 이런 테이블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나 보네요. 근데 원래 이게 같이 하면 재밌어요. 어차피 뭐 패도 가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뭐 해도 좋습니다. 올인. 참어? 나 참기 싫은데? 참어. 넉넉하다고 그러죠? 안 넉넉해요. 안 넉넉합니다. K77 올인. 아 에어라인. 그럼 이건 제가 먹었나요? 그런 걸 일일비 하지 말자. 도박하러 왔니 너? 응? 너 홀덤 하러 온 거 아니야? 콜. 또 급발진한다 누가. 누군가 한 명. 이 아저씨 급발진 한번 할 것 같은데? 어? 좋게 좋게 갑시다. 구라해? 구라쳐? 그냥 아이 몰라 나도. 좋게 좋게 가자고 했어. 난 분명히 난 콜했어. 어? 난 콜했는데 니들이 날 악마로 만든 거야. 참나. 콜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인으로 돌변한다고? 파켓이 있다는 얘긴데? 너무 싫다 진짜. 하, 저 아저씨 죽지. 레드큐. 아 사? 자 이렇게 해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맛이죠? 홀덤이라는 건 이런 맛입니다. 자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아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참을 줄 아는 연습을 못한다? 그거는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거? 그냥 흘려버리면 됐어. 응? 그냥 콜 시작한 다음에 어? 뭐야? 6BB 어? 미안! 내 1BB 가져! 할 수 있는 걸 보여줬어야 돼. 근데 화나네? 어? 6BB? 화나네? 그래 올인. 다 죽고 쟤는 남겠지. 그래 1대1 50% 승률 승부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죠? 이게 하면 재밌습니다. 입상 못한다 예측 완료. 입상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상이 왜 이렇게 높은 그걸 하셨지? 자 배분했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